아, 들리시나요?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아, 네, 인천 피스님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아, 동글님, 안녕하세요. 대회 잘하셨나요? 아, 인천 피스님, 네네. 오늘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하나요? 아, 그리오님부터 네, 여러분. 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저 잔다고 대회 못 나간, 네, 인천 피스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주무신다고 대회 안 나갔구나. 아, 네. 아, 저는 그, 나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 인피님 그 2라운드 패자조에 있으시던데? 아, 그거 제 짭이에요. 아, 짭이에요? 아, 네네. 어쩐지 그 2라운드 패자조에서 바로 광탈하더라. 아, 네. 아, 제가 또 아, 그,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고려님이 이사를 하셔가지고, 이사 제가 그 도와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밤새고 하다가 이제 지각해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고려님 이사 도와주시느라 저도 네네. 이제 대회 나갔었는데 저도 오늘 네네. 있었는데 아, 오늘 저는 고려님 상견례 도와주러 갔다가 아, 상견례를. 아, 저도 그래서 오늘 못 나갔거든요. 아, 어쩐지. 잘하셨나요, 상견례? 아, 고려님 상견례 제가 완벽하게 옆에서 잘 아, 도와드렸습니다. 잘했나요? 네, 상견례 잘 됐고요. 그리오님 뭐 하시나요?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그리오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김포 피스트 인사드립니다. 예? 인천 위에 있는 김포. 아, 인천 위에 있는 이제 김포. 이제 뭐, 그쵸. 그리오님이 인천 피스트님보다 위에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아니, 개인적으로 잠깐만요, 좋아해서. 그리오님. 네네. 그리오님, 오늘 대회 떨어졌다면서요? 그쵸. 아, 떨어졌어요? 아니, 제가 또, 떨어졌다고요? 예의가 너무 발라가지고, 형님들 앞에서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아, 와. 너무, 아니, 이거 네, 그렇게 어쩌다가 그 됐습니다. 대회를. 형님들 앞에서 맥을 못 추지만, 김포 피스트, 인사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오님. 아니, 떨어졌는데 축하한다고요? 아니, 인피님보다 위에 있으시다고 하시길래, 네. 상대님 아, 네, 멤버십 아, 아무튼 가입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 상대님 멤버십까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게임 시작해볼까요? 네. 아니, 가보죠. 근데, 동글님. 네. 그, 오늘, 잠시만요. 오늘 약간 컨셉이 뭐, 1등만 하면 되나요? 아, 근데 이게 두분 데리고 하니까 약간 믿음이 안 가는데요? 아, 예? 오늘 약간 아니, 실력 잠깐만요. 폭등 아, 가나요? 근데, 그, 네. 제가 그거 방금 말씀하신 거 이제 인정을 하는 게, 네. 지금 또 오늘 이제 또 그리우님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네. 네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저는 아, 생각을 근데 했네요. 저번에 이제 고려님이랑 그리오님이랑 같이 하셨는데, 1등, 1등인가 했거든요? 그치, 그치. 제대로 기억해 주시네요, 그니까요. 동글님. 그리오님이 잘한 건지, 뭐, 고려님이 잘한 아니, 건지, 여기서 그때 이제. 고려님이 초사이언 모드를 혼자 다 했다고 제가 알고 있긴 하거든요. 여기서 판별이 날것 같은데요, 임피님? 네네. 아, 그럼 뭐 2라운드는 일단 임피님 먼저 하실래요? 빨리 빠른 거 좋아하시니까.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좋네요. 자, 동글님, 라운드도 빨리. 처음에는, 네. 중요한 거, 3단계 챔피언으로 가줍니다. 3단계 챔피언으로 가는 이유가 있나요, 혹시? 알잖아요, 동글님. 와, 모르시나요? 아, 알죠. 3단계 챔피언의 그 혹시 네. 요네나 세트 맞나요? 아니죠, 동글님. 아닌가요? 네네, 아니죠. 그럼 일단 X 여기서 제일 맞나요? 중요한 거. 네. 3코스트 챔피언이 나오고, 처음에 파란 구슬 나오고, 네. 상점에 탐켄치 올라프 있으면 순방이에요. 그런가요? 일단은 전리품 정기 구독 걸렸고요. 산테 나왔고요. 동글님, 이거 혹시 라이브가, 네. 그롤 라이브인가요? 아니면 스크린 라이브인가요? 일단은 롤 라이브로 바꿨거든요. 아, 네네. 뭐 스크린 라이브로 해드릴까요? 아니요. 롤 라이브가 괜찮을 것 네, 같아서. 소리 들리잖아요. 이렇게 해야. 네네. 아, 근데 제가 네. 오늘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아서. 네. 네, 그, 말이 잘안 들릴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잘 들리나요? 지금 너무 잘 들리는데요? 아, 네네. 나중에 이제 말이 아까부터 안 들릴 수도 있어. 오! 와! 왜요? 동글님, 네. 이거 만약에 중요한 건데, 네. 지금 여기서 곡궁이 뜨면, 이거 바위 잡을 만 하거든요? 복궁이 뜨면 바위를 집을게요, 네네. 그럼. 그랬을 때, 세라핀만 팔고, 네. 네, 세라핀 팔고, 그 다음에 바위를 짓고 갑니다. 만약에 안 네네. 뜨면은 그냥 이대로 가나요? 네, 안 뜨면 이대로 갈게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이러면 그냥 가죠. 네. 네. 동그님 일단 케넨 사주시고요. 네. 아이 사주시고, 나미 팔아주시고, 네, 코르키 사주시고, 네. 네. 동그님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진강체가 뭐 나오냐에 따라서 이제 덱을 정할 수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거 진짜 모르시겠지만, 제가 네. 최근에 네. 잭스로, 빈집으로 네. 해가지고, 이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잭스 탱각은 이제 일단, 네, 벨트가 나오나요? 잭스 파란 좀 받아서 사세요. 넵. 네네.
동고 맞고? 동글님. 네. 그동안 저희 이제 뭐 서로 뭐 했는지 뭐 오늘 상견례 어땠는지 소통 한번 가르칠까요? 그것도 나쁘지 않긴 하고요. 근데 동고 맞고 나왔는데 인피님 이거 전매특허 아닌가요? 아 근데 전리품이요. 동글님 네. 이번에 알아야 될게 저희가 네. 이제 증강 그 차원이 뭐죠? 차원문이 이제 전리품 정기구독. 그쵸. 근데 지금 저희가 키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아이템 바로 쓸 거면 사실상 이제 총검밖에 없긴 한데 네. 전리품을 뜯을 확률이 낮거든요. 이따 뜯으면 그쵸? 되지 뭐. 저희는 또 이제 난중에 올 몰래오 손님들처럼 운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네. 자리 시원하게 한번 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리 한번 비울게요. 네 좋습니다. 준! 네, 오늘 상견례 어땠나요 동물님? 아 오늘 상견례 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아 이 상견례 물어봐가지고 못 먹었잖아요. 어 이거 고서인가요? 어 뭐죠? 어 고서네요. 고서죠? 어 왔다 네. 동물님 이거 연패 제대로 각봤죠? 어 연패 좋은데요? 이거 왠지 아세요? 왜죠? 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네. 저희가 초초밥에 연패를 타서 뒤집개를 먹어 온다면 어? 뒤집개 먹어서 설마 그 중국의 시크다 중국의 시너지? 좋다. 네 그렇죠 바로 시크다 동물 따라해보세요 시크다 시크다 그렇죠 뭐가 그렇게 큰가요? 시작다. 네? 뭐가 그렇게 큰가요 인피님? 아 아니요 인피님 저는... 근데 쪼만하시잖아요 네? 쪼만하시잖아요 인피님은 동물님 저와 작잖아요 무슨 소리세요 인피님 키 몇인데요? 네? 저 180 조금 안 되는데 네 많이 안 될 것 네. 같고요 네 근데 인피님 아까 전에 이제 뭐 인터넷이 뭐 안 좋아서 갑자기 뭐 말이 안 들릴 수 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 인터넷이 너무 원활하셔가지고 그럴 일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돼요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 번씩 이제 끊겼다 혹시 다시 돌아왔다 오케이 혹시라도 그 혹시 인피님 삽질한 다음에 이제 할 말 없을 때 그냥 인터넷 끊겼다고 저 그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요 일도 치시는 거 아니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또 그리오님까지 와 있기 때문에 네 네네 제가 또 이제 초사이어 모드로 알죠 제가 수동이라면 이제 그 그리오님은 이제 크리링 아 크리링 데리고 이제 캐리를 해보겠다 어? 안 들리나요? 잘 들리는데요? 어? 일골제 뜯어왔어요 아 잘 들려요 인피님 와 아 선택적 동그라 네? 동글럼? 네 야 인피 이 자스가 어? 안 들리나 본데요? 이상이가 이거 한쪽 귀 막힌 인터피스 데리고 이거 어떻게 숨바하나 이거 아 들리나요? 들려요 인피님 아 네네 아 네 동글님 네. 아 근데 누가 동글럼 이러던데? 네? 동글럼 누가요? 당신이요 아니요 저 지금 인터넷 안 돼가지고 지금 나갔다 왔잖아요 아 그래요? 네네네 한청이 들렸나 보네 네 동글님 일단 여기서 이제 정찰해가지고 사람들이 고서작 했을 때 네 네네 디스코 그리고 디스코 빌드업 그리고 펜타킬 그리고 하이퍼팝 고서 안 깎고 그냥 끝났는데요 동물님? 비트 끝났나요? 네. 그럼 우리는 이제 네 끝났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면 되죠? 무조건 시크다죠 동물님 아 시크다 네네네 게임에서라도 좀 커보고 싶다 네네 네? 네네 네 아 네네 동물님 네. 일단은 시크다가 네. 능력치가 뭔지 아시나요? 시크다 얼마나 능력치가 좋죠? 시크다가 일단 초당 만화 10 저게 지금 말이 안 돼요 아 이거 이제 체력만 주는 게 아니라 초당 만화 10을 줘버리네요 네네 초당 만화 10이기 때문에 이제 그 스킬 위주로 이제 딜을 하는 친구들 뭐 만화통이 큰 소나라든지 아, 뭐 키아나 같은 애들 주면 말이 안 됩니다 동물님 와 그러면 그래서 네. 네네 네 자 뒤집게 먹어주시고 있나요? 자 없으면 여는 먹들어와 있습니다 어 여봐 네, 여는 여봐라. 네. 아니 그리오님. 네네. 시크다 해보신 적 있나요? 아 그럼요. 오 그러면 맡겨주세요. 두 번째 때도 사실 뒤집개나 아니면 뭐 고서 뭐 이런 쪽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설계가 가장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고서가 있기 때문에 뭐 고서 잘 까시나요, 그리오님? 아 맡겨만 주세요. 2-6라운드에 까는 불상사만 없으면 제가 안전하게 네. KDA 이러다가. 어? KDA 릴리아 일단은 형님 네. 오염패를 안 아프게 할 수 있으면 베스트인데 네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인피님 네네 인터넷 끊긴 줄 알았어요 말씀하세요 저 잠시만요 아니 뭐 벌써 내절았나요? 아니요 네 일단은 사줄게요 교통체증 미쳤고 네, 명절인가요? 아 저기 뭐라고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오님 말하고 있었는데
이대로 가면 되나요? 네. 일단 이대로 가고 요거 근데 릴리아만 사줄게요. 릴리아만. 네. 네. 그 고서적 할 때 동글님 그거 아시나요? 옛날처럼 뭐 요들 시너지나 이제 고서적 할 때 네. 안 나오는 이제 시너지가 하나 있어요. 뭐죠? 뭔지 아시나요? 어? 뭐가 안 나오지? 예? 아, 제스 나오네. EDM. EDM? 그쵸. 그래서 이제 고서적 할 때 EDM 아, 맞네. 시너지를 네네. 네. 네, 그렇게 켜가지고 오, 그렇지. 잭스 하나 사주시고 네. 네. 일단 5연패 가능한가요? 70 5연패? 이상 있으면 베스트이긴 해요. 5연패 가능합니다. 네네. EDM이 안 나오는구나. 또 없나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EDM만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네. 일단 요렇게 가서 고서작 진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패 타야 돼요, 동글님. 넵. 네, 저기 지금 하이퍼 약간 연패작 할게요. 네. 그렇지. 오케이, 살살 지면서 4레벨이니까 네네, 레벨업 하나 쳐놓고 이블린 하나 들고 가죠. 좋습니다. ADA 네. 쪽 모아주고요. 네네. 일단은 10 KDA가 약간 이제 좋은 점이 다른 10 펜타나 9 트루 데미지에 비해서 네 5코스트가 없어요. 맞네요. 네, KDA는 사실 R이랑 이제 저기 아칼리만 찾으면 10KDA가 되기 때문에 네 맞추기 좀 쉽다. 상징 2개 플러스 9레벨만 가면 좀 그렇죠. 9레벨만 좀... 가면 괜찮다. 자, 요거는 이제 크림만 잡아주게 세팅해주고 네 크림에서 작을 해도 됩니다. 뭐 잭스 올리고 충꾼 올리고 네 잭스 올리고 네 충꾼 올리고 뒤에 라인 하나 잡을 수 있게 시너지 8개 킬 수 있게 KDA 올려주고 네, 그 다음 세라핀 올려주고 네, 8개 딱 좋네요. 둘레였어 8 딱 8개네요. 네네, 아니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동글님. 어떻게 여기서 이제 저희가 열혈펜 시너지를 켰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열혈펜이 나와서 나중에 이제 5열혈펜으로 뭐 아까 찬정손이나 이제 카서스 찬대천사 아니면 비에고 찬거결 약간 요런 식으로도 갈 수 있고요. 맞네요. 그럼요, 다르죠. 다른데요, 설계하는 게 역시. 그럼요. 역시. 오늘 늦잠만 안 잤으면 대회 무조건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니까요, 너무 아쉬워요. 자, 일단 동글님 바로 정찰 한번 싹. 왔다 진짜 이거. 아이 뭐 있는지만. 네, 요런 느낌이고요. 펑크 디스코 8비트 트루. 아, 알겠습니다. 이제 바로 까주세요. 까요? 이제는 피를 더 이상 비울 수 없기 때문에 네 깝니다. 슛 디디 그렇지. 바로 먹어주시고. 네. 네 이블린 릴리아 올려주시. 춤꾼 일단 빼주시고요. 네. 네 릴리아랑 네 3KDA 일단 올리면서 네 바드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일단 캐넨 집어주시고 이제 왼쪽에 안 쓰는 네 마리 싹 정리해주세요. 네 KDA 상징 하나 넣고 뭐 캐넨 넣어주죠. 네 넣어줄게요. 하나 더 만들죠 그냥. 하나 더 네 하나 더 만들죠 이거. 만들었고요. 아 일단 축하드립니다. 이거 피디님이 의외로 설계를 잘해주셔서 피관리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이거 피관리한테 바드를 안 쓴다고요? 믿어보세요. 어차피 깡 이성 찍히고 암라인 같은 걸 써도 되기 때문에 오케이 기다려서 약간 세나 하나 집어주세요. 세나 네 기다려서 한 번에 그냥 뽑아버리겠다. 뭐 세라핀이라든지 그렇죠 니코라든지 6레벌도 되니까 아우 벌써 행복하다. 큰 그림 시원하게 보네요. 잽실하게 제즈바드 같은 거 안 사고 그렇지 다르죠. 오, 아 좀 말인가요? 일단은 뭐 네. 1번 2번 3번 다 돌려주세요. 여기 먹을 게 없네요. 다 돌려주면서 아 근데 판도라는 사실 먹을 필요 이거는 악구를 먹겠습니다. 저희가 카이사도 쓸 거기 때문에 ADAP 탱템 다 쓸 수 있죠. 악구 골라주면서 네 우와 왔다 주물술사 룰루 바로 집어주시고 룰. 와 이거 판테온 팔고요. 판테온 카이사 팔고 카이사 집어주시고 네 네 우선은 네 이제 나르를 통해서 3열혈펜이 되나요? 네 나르 되네요. 나르 사서 이블린 대신 올려주시면 네 좋습니다. 이렇게 KDA 하고 해줄까요? 블루에 KDA 상징까지 넣어두겠습니다. 네 이거 블루 총검 아이 블루 좋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평평궁이 되기 때문에 적투는 네. 뭐 일단은 나르한테 주고 뭐 2열에 올려둘게요. 좋아요. 좋습니다. 총검을 하나 무조건 빼긴 할 건데 당장 짬통이 없으니까 네. 케넨한테 넣지는 않겠습니다. 케넨한테 뭐 상징 짬통으로 쓸 수는 있으니까 네. 너무 좋아요 상황. 와 우주 최초 3-1의 상징 2개. 아니 동글님 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벌써부터 설계가 깔끔한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이번 판 제가 또 전리품 이제 그 아기방이라고 하죠. 네. 네, 아기방이기 때문에 초반에 연패를 타서 네. 어 이제 뒤집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거 통제하기 위해서 일부러 맞았다라는. 와, 근데 이 스테이지 설계가 진짜 너무 완벽했는데요, 임피니? 아이 동물님. 인정합니다. 그거? 이건 침팬치 중에서도 최상급 침팬치였네요. 진짜로. 아니 그리오님. 네네. 그리오님 오늘 떨어졌다면서요? 아, 김포피스트. 아니 근데 동글님. 네. 동글님도 오늘 패자조에서 떨어졌네.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 그거 제 분신이에요. 아 분신이에요? 네. 아니 방송 키고 했던데. 아 그것도 분신이에요. 아 네네. 네. 네 일단 동글님 뭐 총검 하나도 나라한테 일단 넣어둘까요? 네 총나. 이제 총검이랑 블루를 이제. 그렇죠. 열혈팬을 아리가 받게 된다면 네. 뭐 3템 각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내셔를 급하게 만들진 않겠습니다. 덱탭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쵸? 우리는 근데 구랩 가서 이거 헤이리의 헤드라이너 찾으면 바로 구쿠다 시크다 아닌가요? 그쵸. 뭐 그냥 적당히 피관리가 나면 이미 1등이라고 볼 수 있죠. 와 벌써 센데요. 근데 룰루 딱 나와주면서 그쵸. 룰루 쇼진 룰루 미쳤다. 평평궁 한 잔에. 이번 판 너무 편안하게 가는데요 그냥? 다르죠. 와 첫 판부터. 아니 이거 첫 판부터 오! 오, 야, 이 뒤... 와 이거 그냥 하나 더 먹을까? 아니 저 사람 뭐야? 아 저 사람 들어오는데요. 아 이러면은 벨트 있으니까 그냥 워무그 아리 미쳤다. 워리. 워무그 아리로 가시죠. 워리 돈 워리 이 정도면 충분해. 그리오니 네네. 근데 10KD 아리는 넷이 없어도 평국인데요. 아 어? 그쵸. 와. 그때까지가 과정이 있으니까. 아 제가 안 만든다 했잖아요. 아, 아까 제즈바드 집으라고 했던 사람이 아, 네, 근데 그래, 아, 맞는데 했는데 동물님 그대로 그냥 그리오님한테. 아니 이거 제즈바드 집으라는 건 뭐야 진짜로. 그러니까 제즈바드 너무 냄새 나긴 했어요 저. 그러니까 이거 일단 릴리아 페어 좋습니다. 애니 같은 거 그냥 팔게요. 뭐 그냥 짜잘한 거 안 들고 바드도 그냥 팔아버리겠습니다 이거. 이거 업 최대한 눌러주시고 이거 그냥 업 치죠. 어차피 뭐 1골드 차인데 업 눌러두고 아리까지 올리겠습니다. 어 이거 뭐 에코 넣으셨나요 그리오님? 어? 아니요 저는 아 일단은 워머그 네. 나르까지 워머그 나르까지 아니, 그냥 세라핀 빼고 그냥 아리 올리면 되는 건데. 아니 그래도 되는데 피관리만 하면 1등이잖아 1골드 투자할 만하지. 한 잔에 네. 한 잔에 한 잔에. 아 증폭 꺼졌고요. 어? 여기는 하이퍼 밥 일단 아리 쓰고 있는데 와 우리는 사실... 여기 아리 삼성 하고 싶은데 저희가 룰루 갖고 있어서 오열이죠. 근데 우리 야, 사실 김을 삼성. 뭐 뺏겨봤자 상관없잖아요. 잘 나오잖아요 저 KD 많은데. 네네 여기만 속상하죠. 네. 그 혹시 방금 뒤집게 새치기에서 먹은 사람 있죠? 네. 그 사람 혹시 뭐 먹었는지 볼 수 있나요? 뒤집게 왜 먹고? 뒤집게 새치기 누가 했죠 여러분? 점강자. 점강자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네요 점강자. 호운에 아, 만들었네요. 회를 먹은 것 같은데. 상대가 안 되죠? 뭐 일단은 뭐 이대로 그냥 스무스하게 3라운드 넘기면 네. 되겠네요. 네네. 저희가 칼리나 아니면 이제 아리 KDA를 무조건 찾아야 돼요. 맞죠? 그렇죠. 돈 모아드리면 찾을 수 있나요? 아니 4라운드 때 안 찾게요? 네? 아 구랩 가야죠. 아 구랩 가서 찾는다? 아 좋죠. 네. 아니,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 3선만 무너지지 않게. 네네. 아, 잘 부탁드립니다. 네네. 왔습니다. 이대로 구랩까지 간다고요? 와. 네 쉬워요. 일단은 그 팀 구성에 KDA만 집어주세요. KDA랑 에코. 네. KDA랑 네, 열혈팬 안 쓸 거고요. 네. 네. 지금 KDA 다 모아놨으니까 그거 네 니코만 딱 찾으면 되네요. 카이사. 카이사 있어요. 네. 와 이거 체력 관리 해주나요? 아 그럼요. 아 설마? 사실 이제 두 분이서 9레벨 보신다고 하면 이제부터 체력 관리가 되긴 해야 되거든요. 요즘 최고의 사기 기물 아닙니까 룰루가 버프를 먹고. 오 이블린 때문에 피 관리 너무 잘 되네요. 블루 쇼진까지 완벽. 뭐 임피님 30선까지만 부탁드립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니 그리오님. 네네. 자 일단은 여기서 이제 뭐 구투르라든지 지금 10펜타가 있나요? 지금 아직 펜타... 네네. 아직은 뭐 만든 사람은 없죠. 근데 네 구투르 데미지 두 개 있는데요? 근데 그 시크다가 구투르한테 질 수가 없어요. 어 그쵸 상성상. 오 아리페어 아리까지. 저거 그거다. 그건데요? 모르 저거 모르예요 모르. 어? 어? 슛? 아! 어? 오 열혈팬? 아 열혈팬 그런데 아 하이퍼도 안 되는데. 아 주문술사 말고 이거 열혈팬 하죠.
열혈 팬으로 갈게요. 네네, 열혈 팬으로 그냥 햄 하나 딱 먹어온다는 마인드로. 네. 네. 그렇죠. 열혈 팬 뭐 아무한테나 넣어줘도 될 것 같고. 열혈 팬을 그럼 이블린한테 넣어줄게요. 네네. 그리고 케넬한테 까갑 가고일 아무거나 네 빼주세요. 아 까가 까가. 물조끼 만들어줄게요. 네, 만들어주시고 일단은 그러면 릴리아랑 저희가 이제 그거만 있으면 되죠. 릴리아랑 네 그거 아칼리만 네, 있고 9레벨 하면은 됩니다. 네네, 6코만 있으면 3열혈팬으로 이제 아칼리나 그 뭐 데킷 같은 거를 그냥 공짜로 넣을 수도 있고. 근데 마지막에서 이제 16번 돌리면 포온해준 거 나온다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갈 필요 없긴 한데 사실 네. 여기서 KDA 문장이 하나 더 나오더라도 무조건 이제 9레벨 10 KDA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어차피 가야 되긴 합니다. 네네. 네네. 아, 돈 진짜 많아요. 지금 덱파워도 나쁘지 않고요. 그럼 나르 팔고 저거 총검을 좀 옮겨줄까요? 그렇죠. 총검 블루 티켓 골드. 왔다. 가보고. 일단 돌려주세요. 동글님 2번 돌려주시고. 저갈 돌리고. 네, 3번 돌리고. 남남 돌리고. 근데 이거는 동글님 네. 일단은 1번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짜친다. 왠지 아세요? 왜죠? 지금 10펜 타고 9트로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한테 이제 저희가 탱 유닛 기절 네. 시간 요런 걸로 버텨서 9렙을 네. 피가려면서 가겠다. 오케이. 그렇죠? 지금 우리가 펜타가 많고 카서스 많죠? 카서스로 네. 궁 빼야겠죠? 그쵸. 그쵸. 아니 그러니 왜 아 하셨죠? 너무 지린다. 아 맞죠. 넘지. 왜 이렇게 잘하지? 네네. 자 워머그까지 넣어주시고 얘한테 줄까요? 얘 줄까요? 아니 아니요. 캐넨 주고 걔한테 적수 주고 레벨업 치죠? 레벨업 치고 그라스! 바라라라라라. 그렇지. 적투 아리 할까요? 아니야 적투 걔 안 돼요. 네. 누구 줄까요? 아 그라스 주죠. 네 그라스 주고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네. 소나한테 KDA 상징 소나 KDA 적투. 상징 네. 적투 그 다음에 딜템 복원해서 이제 주문력 소나 해서 무속. 알죠? 네. 이번 시즌 10의 소나 궁은 저번 시즌 아리의 거를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네. 모데카이 팔아주시고. 와 8레벨 벌써 50원. 동물이 뭐죠? 뭐요? 생각 안 나나요? 저번 시즌에 AP 딜러요? 네 아니 아리 성대모사. 네? 아리 성대모사 할 줄 모르는데요? 아 너에게 이거 모르신다고요? 아 너에게 다키를 아, 알죠 네네. 아 기억났네요. 그럼요. 네. 네네. 알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소나 궁 쓸 때 너에게 하면 알죠? 네 알죠. 네. 네. 네네. 자 레벨업 두 번 눌러주시고 아 이러면 블루 같은 거는 안 쓸 것 같긴 한데 동글님 요게 네. 내정지가 오면 안 돼요.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전리품 구독이다 보니까 네. 네, 구투루나 아니면 10펜타 요런 애들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KDA 챔피언이 총 몇 마리죠? KDA 챔피언 7마리입니다. 그 7마리에다가 그러면은 나머지 두 자리를 소나 한 마리 또 하나는 뭐죠? 키아나 한 마리 소나 키아나 그럼 끝이네요? 네. 네네 소나 키아나 맞아요. 소나 키아나 에코 네 소나 키아나 에코 에코까지면 3개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키아나보다 일단 소나를 쓰고 10레벨에 에코. 알겠습니다. 네네. 일단 자 여기서는 비싼 거 먹을까요? 리온 충격기? 리온 충격기 너무 좋아. 피바라기? 피바라기! 예, 피바라기로 갈게요. 나르 팔고 카이사 넣으면 7KDA인데 누가요? 채팅창에서 그러는데 오? 7KDA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인피님? 이걸 못 봤다고? 아 아니 그 계속 그리온이 말 시켜가지고 아 제가요. 네. 아, 7KDA 그리온... 받아주시면서 7KDA 말할까 말까 했는데 네네 요렇게 가고 자 레벨업 눌러주시고 네 동글님 무조건 KDA 헤드라이너 아시죠? 무조건 KDA 헤드라이너 알겠습니다. 네 무조건 KDA 헤드라이너고 지금 네. 룰루를 이제 크립에서 팔고 블루만 딱 옮겨주시고 네 열혈팬이 이제 아리로 떴을 때 알죠? 데캡을 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네네 아칼리는 정손 아칼리는 정손 네네 와 여기 3개인데요 펜타킬이 와 여기 펜타킬 상징 3개라서 8레벨에 이미 안돼요 안돼요 8레벨에 10펜타는 안되기 때문에 아 안되나요? 네네 무조건 10레벨 가야돼요 10 시너지는 아 그래요? 네네 왜 안돼요? 아니 그 귀물이 8마리인데 어떻게 맞네요. 네. 심장이 아니니까 무조건 9레벨 가야 되긴 하네요.
오! 뭐 넣어요? 자, 레벨업 눌러주시고. 네. 아, 이거 에코를 안 써도 되겠다. 이거 소나 들어가면 이제 세라핀하고 아리하고 이렇게 주문 받으면서 키아나 에코 안 쓰고. 근데 에코가 들어가는 게 원래 좀 괜찮긴 한데. 네. 에코가 또 이제 스턴 앞에서 엄청 야무지게 걸어줘서. 네. 네네. 오주문보다 일라가 낫지 않나요? 그리오님. 어, 이거 자꾸 그리오님이 옆에서 딴지 거는데 윈피니? 아, 그리오님. 아, 죄송합니다. 아, 아 네. 믿겠습니다. 아, 아니, 죄송합니다. 괜찮은데요. 네. 그니까요. 아니 근데 윈피님 네. 체력이 26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아 이거 30선만 지켜달라니까네 이거. 동글님. 네. 풀핀데요? 아 풀핀가요? 네네. 아니 원래 근데 10KD처럼 고점을 보려고 하면 네. 어 초반에 이제 뭐 당연히 완벽한 이제 구성을 만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요즘은 풀피죠. 원코까지 남았고. 아 14면 한 방에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이제 동글님이 할배 리롤만 안 하면. 할배 네네. 리롤이요? 네 할배 리롤만 안 하면 됩니다. 자 룰루 팔아주시고 네 블루 옮겨주시고 레벨업 미리 치세요 그냥 네 돌리, 치세요 돌릴까요 그냥? 아니요 아니요 한 35까지만 돌리죠 그만 오케이 그만 나머지는 알죠 자 일단 KDA 상징 그라가스 일단 넣어주시고 헷갈리지 않게 네 네 자 캐넨 자리에 니코 캐넨 자리에 니코 아니 그루님 잘할 수 있죠? 진짜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동글님만 믿고 있습니다 리롤 한 번 더 한 번 돌려요 리롤 돌려요 롤 니코 어 키아나 나이스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거 오코는 나중에 맞춰도 되거든요 아칼리 좋나 네. 아칼리 세라핀 좋고 아 붙일까요? 아 붙여요 붙이지 마요 팔고 돌려 팔고 피가 없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소나 팔아 그냥 소나 없어도 돼 다 팔아도 됩니다, 소나. 어떻게 해요, 이제? 없는데. 아, 일단은, 네, 니코 있으니까, 일단, 네, 템. 이온을 만들어주세요. 이온을, 그라가스한테. 오른템. 네, 오른템 까주시고, 연결로 가시죠, 연결로. 네, 연결도 그냥, 뭐, 앞라인 아무나 주시고요. 아니, 이거 저격수? 아, 저격수나 이성에 그 딜을 어? 해가지고, 이거. 지금 소나 이성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인피님. 아, 그 차라리 붙이고 이렇게 딜 한번 딱 구고 가면 되는 건데 아, 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와. 아니 참고 아니 이거 안 가고 키아나 팔 아니 오늘 왜 떨어진지 알겠 아니 이거 체력 30선 지켜달라니까네 이거 한 턴은 줘야지 이거 오 아니 붙였으면 절대 안 죽는 건데 아 이피님 이거 일부러 헐레베 이거 덱스코드 딱 맞춰놓고 그럴까 적당히 아. 딱 맞춰놓고 피 관리 한 다음에 여유롭게 10렙 9렙 가가지고 싹 마무리하면 되는 걸 이거를 아니 그 모두가 안 가고 한베링건에다가 소나 이성 붙이고 들어가서 KD 상징 넣고 쇼진에다가 저격수에다가 비트 너에게 딱 어, 그니까요 인피님 아니 이거... 헤드라이너가 떠야 그게 다 되잖아요 인피님 어, 아니 붙을 때까지 그러면 아니 그러니 원래 그 붙는 대로 일단 써야 되는데 아. 아니 그니까 붙는 대로 4라운드에 왜 안 썼냐고요 침팬지가 이거 머리가 바로 똑똑해져야 되는데 4라운드부터는 4라운드까지 침팬지를 하면 어떡하냐고요 인피님 그리오님 잘 보세요 지금 이제 8레벨 리롤 쳐가지고 KD 상징 아칼리 해가지고 뭐 8KD 9KD로 지금 뭐 굴에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저희 지금? 갈 수 있죠 템도 못 가죠 절대 못 가죠 지금 애들 지금 고사에다가 어. 그 오른 모르템이 그게 끝인데 그니까요 맞는 말인 것 같긴 한데 한 아니, 방에 가가지고 이게 지금 간절하게 한번 눌러보세요 지금 아칼리 몇 마리 팔렸는지 한번 볼까요 아리랑 저희가 팬 들이랑 네. 아리는 뭐 저희가 3마리 쓰고 있었고 여기서 아칼리 이성 네. 아니 그리오님 저희가 지금 어, 8레벨에 이거 다 돌려가지고 네. 그 스쿼드 맞추면 뭐 8KD 되는데 8KD로 지금 이런데 이길 수 있나요? 이런데는 이제 못 이기죠. 이제는 네. 못 이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해봤자 어차피 안 되는 거였다고 우린 무조건 10KD에만 보고 앞으로 가는 와, 건데 아니 근데 그것도 살짝 맞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 뭐 키아나 소나 이런 거 집을 아, 게 아니라 당장에 잘... 팔고서라도 붙였어야 됐던 것 같은데요. 그리오님 소나 이성 붙인 다음에 KD 상징 주고 거기 유물에서 템 나오는 거 저격수 먹고 소나 주문력 증폭으로 가서 땅 쓰면은 다 잡았죠. 아니 근데 싸움 보셨잖아요. 이거 소나 첫궁 쓰기 전에 저희가 죽었습니다. 소나 뭐 힐 소나 쓰는 거 아닌 이상에 소나가 스킬을 쓸 정도의 기반도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거 헤드라이너를 아, 찾는데 이제 전재산을 썼어야 하지 그러니까 않나 여기 지금 구트로고 상대 10KDA인데 아니 10 펜타클인데 지금 여기 구트로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전재산을 쓰지 않더라도 이제 솔직히 4-2에 8레벨에 돈도 많았으니까 한두 번 돌려서 한 10원 20원으로도 딱 찾을만 아, 하거든요 아 맞네 4-2에 그래도 안정적으로 KD 뭐라도 찾아놓고 갔어야 됐을 것 같은데요
그쵸. 이게 피관리가 요즘에 또 핵심이기 아리나. 때문에. 그쵸. 특히 이런 판은 9레벨 가서 10K들은 완성해도 다른 10 시너지들한테 한 대씩 맞고 갈 수도 있단 말이죠. 아, 그니까요. 아니, 잠깐만요. 네. 그 뭐, 몰래온선님 안 오나요? 몰래온선님 언제 오나요, 근데? 아니, 몰래온선님 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혹시 없나요, 몰래온선님? 뭐, 잘 롤체 잘 하시는 분 없나요? 몰래온선님이 근데 8시에 온다고 하시긴 했거든요. 아니, 아니 뭐 이대로 한 판 더 못 하겠는데 나 이거 진짜로.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 고려 헬스클럽 형님이 알고 보니까 엄청 위대한 형님이셨구나. 와. 아니 이거 미치겠다, 진짜 그냥. 네. 아니 이게 아니 이거를 내 탓을. 아 근데 고려님은 이제 그리오님이랑 같이 해가지고 바로 1등하긴 했는데. 아니 그때 이제 좀 많이 힘들었다고. 네. 이제 뇌 알배겼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9레벨 바로 간 거랑 이거 재즈 바드에서 저는 일단 멘탈이 조금 나갔어요. 근데 이제 머시킹이 제대로 설계했는데 8레벨 그거 해도 어차피 지금부터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진짜로. 아니죠. 5-2에는 그래도 9레벨이 가집니다. 인피니 돈이 워낙 많은 판이었기 때문에. 동글님 나가죠 여러분. 네 나가죠. 이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 일로 오세요. 네 아쉽습니다. 이거 안 되겠다. 투표 한번 하시죠. 아 이거 진짜 투표 한번 하시죠. 이거 억울해서 못 찾겠네요. 제가 그 채팅으로 네.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5-1의 리롤이 너무 느렸다. 허겁지겁 하면서 뭐 쏘나 이성 해가지고 이 정도는 약간 동쪽 행동으로 해가지고 한 턴 쓸 수 있었다. 그 약간 정동글 잘못이다. 1번. 아니다. 그리오 판단이 너무 잘못됐다. 요거는 이제 뭐 쏘나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일단 다 팔고 넘겨. 그리오 잘못이다. 2번. 골라주세요. 아니, 3번은요. 아니, 뭐. 3번이 왜 있나요? 3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3번 인천 비스트. 4-2라운드에 돈 개많았는데 체력 없는데 돈 쨘다고 이제 구레 간다고 리롤 하나도 안 돌려서 체력 끌베이 만들어놨다. 3번이 압도적인데요. 인피니 제가 딱 힌트도 드렸잖아요. 체력 30점만 지켜달라고. 돈 써도 되니까. 그리오니 아, 이 힌트를 못 잡는다고. 아 이거는 뭐 빼박인데요. 그리오니 지금 부캐로 버그 쓰고 있죠 지금. 아니 버그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버그가 여기 있긴 한데요 잘 모르겠네요. 와 이거 8레벨 돌렸으면은 뭐 저거 KDA 니코나 KDA 아리나 KDA 저 이게 니코도 집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아칼리. 있죠.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내 2-4에든 그 뭐 릴리아 KDA 들고 가자 하던가. 아, 그니까 저 그거 쓰고 싶었는데 저는 진짜로. 어 그때 저 근데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아, 그러면 인피님이 결국에 2-4에든 릴리아 KDA를 걸어서 10KDA가 안 됐네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인터넷에 미리 말했기 때문에 저 잠깐 인터넷 끊긴 걸 알고 그리오님이 대타로 할 수 있었지 않았나. 와 점수가 이거 뭐 두 자릿수 됐는데요? 아니 근데 동글님 와... 네. 전략가 한 번만 바꿔주세요. 전략가 뭘로 인정. 바꾸는데요? 동글님 랜덤으로 갈까요? 랜덤? 전략적 팀 전투 들어가세요. 아니 동글님 저 들어가보세요. 왔다! 돌렸죠 동글님 방금 주사위. 네 주사위 돌렸는데 얘 나오는데요? 그렇죠 제 시그니처 전략가 돌돌이. 네. 아 하필 또 인피님 차례니까 이거 돌돌이 바로 나오네요. 아 동글이 안 돼. 펑펑 효과 눌러보세요. 네. 바로 오른쪽 아래. 그렇지. 민트로 가주시고. 아 민트요? 맛있죠? 아 네. 민트? 아 민트. 아 민트 초코 싫어하시나요 다들? 아 저는 좋아해요. 취 드실 줄 아시. 인피님 설마. 저는 무조건 5천... 아몬드 봉봉만 먹긴 해요. 와 이거 5천만 민초단 들고 일어난다 이거. 와 근데 민초단 5천만이나 있었나요? 그럼요. 아 여러분 그 배스킨라빈스에서 그 민초 먹어보고 이제 극혐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극혐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먹어봤죠? 그치, 유행에 약간 그냥 등떠 밀려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안 먹어봤잖아요. 먹어보면 맛있다니까요. 아니 민심이 이제 그리오는 반대다 이렇게 막 사과하세요 그리오. 와 이거 저는 사과하세요. 명절에 네. 이제 다 같이 대가족 모여가지고 이제 패밀리로다가 민트초코만 8개 딱 박아가지고 먹거든요 저희 집안은. 와 그럼 양치 안 하나요 혹시? 자기 전에 다 같이 옹기종기 모여서 한 숟갈씩 뜨고 자는 거죠. 아 근데 채팅창에 이제 민초가 근본이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꽤 많네요. 역시. 그렇죠, 그렇죠. 네. 다들 욕하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몰래 그 민트 초코 우유 이제 누구 없나 이렇게 하면서 몰래 사드시는 거 다 압니다. 아니 근데 그러면요 혹시 냉면 좋아하시죠? 냉면 좋아하죠. 그렇죠. 동글님. 네. 네 동글님? 냉면 좋아해요. 아 또 일부러 씹나? 아. 아니 인피니 마이크가 들리는데 왜 자꾸 안 들리는 척 하세요 인피니. 아 동글님. 네. 네. 그 냉면 좋아하시죠? 냉면 좋아하죠. 네 냉면에 약간 좀 그 비빔판가요? 아니면 물판가요? 냉면 하면 이제 저는 이제 비빔이죠 무조건. 맞죠 무조건 비빔이죠 오이 빼고. 무조건이죠 네. 그치 비빔을 먹으면 나중에 육수 부어서 둘 다 즐길 수 있다는 사실. 아 역시. 아 육수?
원 플러스 원이죠. 육수를 부어 먹나요? 육수 주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어. 딱 뿌려 먹는 거. 비빔 즐긴 만큼 즐기고 목까지 축이고 싶을 때 사. 아 맞죠. 이거지 이거지. 어? 일단은 왔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거 2라운드에 다리 비움 먹는 사람 처음 봤네요. 이거 전기 구독 가주시고 어디로 갈까요? 한 번 더 복수 리벤지 가겠습니다. 전리품 전기 구독으로 가주세요. 네. 아 전판에 이제 동고 맞고 하면서 이제 8레벨 세게 간 다음에 9레벨 바로 10KD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니까요. 아, 다리비움 저거 먹는 사람 처음 봤네요. 진짜 살다 살다 이번 패치. 네. 네. 그래서 대회 이번 대회 어디까지 가셨죠? 당신보다 많이 갔어요. 아니 저는 안 나갔는데 어디까지 가셨죠? 당신보다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셨냐고요. 알아요. 아 그리오님 어디까지 가셨죠? 저는 근데 사연이 있었어요. 저는. 네? 저는 사연이 있었다고요. 어, 무슨 사연이 있었죠? 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상 받으셨잖아요, 동굴님. 뭔 상이요? 고물상이라고. 그 뭐라고요? 상 하나 받지 않으셨나요? 고물상 받았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아픈 상. 아 좋겠다. 나도 걸어버렸네요. 상 받아보고 싶다. 아. 뭔 상 받아보고 싶은데요, 인피니? 네? 아 네 집중해 주시고 제 차례 아니어가지고. 어? 아 이러면 트루 야쏘 집을만 하죠. K를 팔고 트루 야쏘에 야쏘까지 집으면서. 애니를 팔아야죠. 아 뭐 그리 합시다 그러면. 네. 2단원데요. 네, 어차피 좋습니다. 지금 또 열혈 펜이 워낙 좋기 때문에 트루 데미지 빌드업의 장점. 뭐죠? 나중에 KD 아리 쪽으로 빠질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펜타킬이나. 아, 그리고 야수 하나 챙겨야 되나요? K를 팔고? 네, 챙겨야죠. 반드시 챙겨야죠. 또 동. 좋습니다. 올라프까지 요즘 최고 사기 유닛. 아 나쁘지 않아요. 일단 네. 릴리아랑 뭐 열혈 펜들도 차곡차곡 보여주고 있고. 어, 인피니 왜 자꾸? 야수와 헤드라이너를 쓰고. 아니 자꾸... 야쏘 헤드라이너 쓸 수도 있죠. 열혈펜 기반 다져놓고 요새 그 이 초반에 AP템을 잘 먹는 유닛이 세나만한 게 없기 때문에 세나를 활용하면 또 쇼진을 만들면서 카서스까지 비싸고 좋은 카서스까지 연결할 수도 있다. 오 대단한데요 그리오님. 아우 별거 아닙니다. 일단은 어 여는 좋아요. 쇼진을 이러면은 받고 빌드업을 해도 되겠어요. 일단 바이 팔고 나르까지 집어주시면서 열혈펜 챙겨주시고 방금 네. 야쏘? 와 골드. 오! 아, 잠깐만 어수선? 1, 아, 2번 돌려주세요. 지금 마음이 어수선하긴 해요. 그쵸. 누구 때문에? 흡혈도 워낙 좋지만 저희가 지금 빌드업을 세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수선 먹겠습니다. 어수선 먹어주면서. 오케이. 일단 짜투리. 어? 이거는 오! 바로 까죠? 바로 까. 어, 저는 그냥 오! 우선 안 해. 그렇지! 투루 데미지 왔고! 바로 까야 된 겁니다. 바로 일단 1코스트 두 개로 채워주시면서 대기석. 네. 당장 올릴만한 유닛 있나 살짝 볼게요. 지금은 그닥 올릴 게 없어서 네 그냥 나르를 트루 데미지 상징 주고 한 턴 쓰겠습니다. 어 깔끔한데요? 쇼진도 그냥 바로 받겠습니다. 쇼진에게 방끝? 어? 이길 수 있으면 갑옷도 야쏘한테 바로 박아서. 아 근데 이거 쇼진 박는 거보다 야쏘 헤드라이너 쓰고 있는데 방끝이 낫지 않아? 방끝 돼가지고 이렇게 가야 돼.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야쏘 헤드라이너보다 저희는 아 저는 쇼진이 좋습니다. 근데 또 쇼진이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인피니. 아 네? 아무것도 네? 나중에 누구 주려고 쇼진은 다 줄 수 있는 어. 이 쇼진을 하게 되면 또 트루 데미지 캐리 유닛한테 쇼진을 옮겨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케이틀린, 이드리얼 이런 애들도 쓸 수 있죠. 아리도 쓸 수 있고요. 어? 그것도 맞는 것 같은데. 야쏘 리롤을 하는 게 아닌 이상 쇼진이 장기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야쏘 한 개는 왜 챙기셨는지. 어수선한 마음이잖아요. 진짜 마음 어수선하게 하실래요, 동물? 아니, 그래도 어수선한데. 어수선 전부터 생겼잖아요. 어? 잠깐만. 그럼 릴리아까지 잠깐 더 올릴 거 더 좋은 거 있나? 아, 이거는 카타리나를 사서 올려줄게요. 용병으로 괜찮거든요. 네, 카타리나 사서 올려주시고 나르를 그냥 팔면서 카타리나 트루 데미지를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릴리아를 이제 필드 올려줄게요. 아, 시너지를 아니다. 맞출 수 있는데. 어? 이러면은 아 이거 탕킨치 올라버려서 난 놓고만 일단 카타리나 2열로 살짝 내려주세요. 네 좋습니다. 트루 데미지 카타리나 넣어주시고 네 이건 갑옷까지 야쏘한테 좋습니다. 릴리아 사주시고 어? 괜히 내렸다 코르키한테 세 마리 같이 맞는데? 아니 나는 이거 중앙 쪽으로 내리라는 거였는데 이거 어? 아 네 치감 좋아요. 이겼나요? 이겼죠. 이겼죠. 코르키 궁 같이 안 맞기 때문에 이거 타릭보다는 타릭 팔고 야쏘를 아니 코르키 팔고 야쏘를 집어두겠습니다. 역시 그리오님 빌드업 미쳤다. 와 아니 카타리나 이 지능각을 본다고요? 와 카타리나 판단 좋은데요? 오! 와 에코까지 이러면은요 일단요 타릭 대신에 일단 사볼까요? 네 카타리나 대신에 올려주시고요. 에코를 좋습니다. 이거는
딜러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아서 네, 이대로 가죠. 그냥 카타리나를 팔면은 근데 이거 이자를 못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팔고 세라핀 넣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상징도 뭐 이거는 상징은 안 쓰겠습니다. 한 턴. 와 상징은 아껴주면서. 그렇죠. 아 K-Day 세라핀도 먹으면 맛있긴 하지만. 네. 어? 저 사람 중간체 어? 상인데? 어? 어? 상 받았는데? 어? 아니 저 사람 좀 버그 쓰는데요? 저 사람 8등 처리할게요. 네. 아니 이거를 쓴다고? 이거는 와 봉사 강목 특성인데? 봉사 강목 이거... 네 닉네임 기억해 두겠습니다. 아이고 그 동글님 이거 라이 네? 근데 저거 패치 아직도 안 했나요? 아 이자 못 봤네. 까비 아 아쉽습니다. 아 근데 너무 세네요 상대가. 저거는 버그라서 어쩔 수가 없죠. 기권패기 때문에 한 명 따잇했다고 생각하죠. 네. 아, 뭐 먹을까요? 아이템 같은 경우엔 갑옷이 있기 때문에 밤끝을 만들면 야스오한테 당장도 좋고 나중에 키아나나 아칼리도 맛있게 쓰니까. 네. 밤끝이 안 되면 이건 벨트를 먹고 치감을 하나 그냥 미리 만들게요. 벨트 먹을까요? 네, 벨트 먹어주세요. 요새도 네. 치감이랑 뭐 트루 데미지라 반각 막각은 없더라도 치감은 또 있어야 하니까. 아. 그쵸. 트루 데미지 앞라인 좀 빨리 녹이려면 썬파 바로 붙이면 또 좋죠. 경찰 한번 쓱 해볼까요? 좋습니다. 아 여기는 와 팝상징 팝상징 뽑아놨고 펜타킬 안 깠고 안 썩, 깠고 숙성 주문술사 주문술사 거물 거물 와. 거물 ADP 밸런스가 반반이네요. 네 요건요 2기 네. 6레벨에 이제 세나와 이제 세라핀을 같이 리로를 돌리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세라핀 페어는 타릭 대신에 일단 집겠습니다. 네. 필드는 그냥 이대로 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썬파만 만들어주세요. 개불망 만들고요. 야스오가 페어. 세라핀 야스오가 페어. 세라핀 릴리아 페어. 페어. 보물상 버그가 뭐냐면요. 보물상이 원래 이제 스테이지, 이 스테이지에 한 번, 3스테이지 한 번, 4스테이지 한 번,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마다 한 번씩 주는데, 그냥 이라에 바짝 땡겨버려요. 라운드마다 3개를 다 받아요. 그니까, 파묻힌 보물 플러스, 파묻힌 보물에 이제 힘을 완성시켜주는 거죠. 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네, 봐요. 뭐, 2라운드는 그냥 이대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아, 근데 지금 캐니. 굳이 한다면? 캐넨만 나오면 6트루가 되는데 그쵸? 그쵸. 아 캐넨 어디 갔어 이거? 캐넨 왜 못 뽑죠? 3라운드 때 임피님이 바로 KKK 뽑아주시겠죠? 네. 뭐 할 것도 없고 카이사 대신에 그냥 크산테나 하나 집어둘까요? 네. 자 여기는 고서 아 키고 있는데 지면은 서운하지. 아이 끈질긴 연구인데 끈질긴 연구에 고소도 안 깎는 좋아요. 요즘은 트루 상징 누구 주는 게 좋나요? 누구 주는 게 좋나요? 뭐 리롤을 하게 된다면 세라핀한테 들어가도 괜찮겠고요. 8레벨에 아리한테 들어가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KDA까지 같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아리 혹은 케이틀린. 체력관리 스무스하네요. 임피님 어떤가요? 만족스럽나요? 아 이게 전판이랑 다르게 체력관리가 되니까 좀 마음이 편안하네요. 그쵸. 미래까지도 보면서 체력관리까지 해주는 모습. 와 세나 이성관. 와 깔끔하다. 붙여주시고요. 뭐 하나 더 올리는 건데 야스 하나 올려주세요. 네. 요즘 제일 지금 상황이 너무 좋은 게 저희가 뭐 4레벨 5레벨에 럭키 세나 헤드라이너를 통한 이제 트루 데미지 덱이었다면 세나 삼성을 보는 게 이상적이지만 네? 야스오를 통해서 피관리를 잘하면 8레벨에 아칼리 헤드라이너를 찾으면 또 그 트루 데미지는 고점이 상당하거든요. 그쵸 말 안 되죠. 이제 어수선이라서 9렙도 빨리 갈 수 있는 상황. 와 니코까지 열혈팬까지 미쳤다. 캐넨 넘어오는 거 바로고 잡아보죠 나르. 좋습니다. 어, 아이템? 여기까지 하고 넘겨드릴게요 MP님 맛있죠? 네. 3라운드 제가 하면 되나요? 고려님 안녕하세요. 몰래온 손님. 몰래온 손님 너무 침투적이신데 3라운드 하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거부터 먹어볼까요? 자 일단 저거 밑에 좀 팔아보고 먹어보죠. 한 개만 1원짜리. 네. 와 그렇지 까주시
까주 프로 뽀 아 아 이걸 바로 제가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건데. 아 인피니 제가 한다니까요. 아니 특성지 뽑을 자신 없는데서 왜 3라운드 한다 그럽니까? 아니 한다고 아니 까주까지 막 말했는데. 아 진짜로 아. 아 일단 열을 패 먹고 열을 패 올려요. 열을 패 먹고 열을 패 올리고 네네. 네. 니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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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 아 그냥 자신이 없으면 그냥 아. 벨트 에코 넣어주시고. 네. 짜친다 짜쳐. 네. 벨트 에코. 아 빨리 넣어야 된다. 죄송. 맞아 말하자마자 넣긴 했는데. 아, 네, 저 한마디 많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저거 타릭 사주시고. 타릭. 네, 저 지금 그 뭐지 고려님 하는 자고 까주까지만 말했는데. 아, 그냥 자신 없으면 넘기시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아니 고려님, 근데 저 오늘 그 시작하자마자 고려님 오늘 그 상견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피님은 이제 고려님 칭찬만 계속했는데 고려님 오자마자 이제 인피님한테 짜증부터 내시네요. 네, 또 얼마나 3번 드셔주시고. 역시 인피님 번쩍번쩍 다르다 달라. 좋습니다, 역시. 네, 3번 먹어주세요. 네, 레벨업 쳐주시고. 네. 네. 뭐, 네, 맛있는 거 하나? 오케이. 요렇게 넣어주면 될까? 캐넨 어디나요, 캐넨? 캐넨이요? 캐넨 가출했어요. 네네. 오케이, 요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지금 속사포 없죠? 네. 네, 속사포 없으니까 요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저희 트루를 일단 넣어주죠. 누구한테요? 어 세라핀한테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캐넨만 네. 나오면 깔끔한데요. 네 그쵸 그쵸. 오 상견례 잘 하셨나요? 아 네네 다행히 이제 잘 네. 끝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렸잖아요. 그 동글님이 네. 그 고려님 상견례 도와드러 간다고 대회를 못 나갔다고. 아 어쩐지 제가 이제 끝나고 와서 확인을 해봤는데 네 팔팔팔이 박혀 있더라고요. 아 올림픽 다녀왔습니다. 네, 아 그쵸 약간 또 상견례 가느라 게임할 그게 없더라고요 시간이. 그쵸 저 좀 저를 도와주시느라 네. 부득이한 이유로 그죠? 네. 네. 오늘 상견례 잘 끝났습니다. 분위기 감사합니다. 아이 그럼요. 분위기 화기애애하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보는데 뿌듯하더라고요. 그쵸. 그래 지금 누구 차례인가요? 인피님이요. 인피님이죠. 아, 아, 네, 네, 제가 4라운드에 바로 이제 넘겨받겠습니다. 네, 그럼 5라운드도 몰래 온 손님이 하나요? 아, 손님 또 있나요? 몰래 온 손님 또 있나요? 아마 아, 지금 누가 보고 있을 것 같긴 해요. 네네. 아, 혹시 모르니까. 예. 네. 네네, 그죠? 네. 일단은 요거는 아펠리오스 하나 집어볼까요? 어, 네. 네. 뭐 팔죠? 일단 뭐 아무거나 2코 팔아도 될 것 같긴 합니다. 2코 팔아가지고 일단 지금 세나 캐리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헤드라이너를 사실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네. 지금 캐리 나온 바로 6트루긴 한데 네. 뭐 돌려가지고 뭐 에코 헤드라이너 나올 수도 있고 뭐 세나 헤드라이너 나오면 뭐 더블 세나 해도 되고 그렇죠. 네네. 그리고 트루 아칼리 헤드 그 열혈팬이 그거 아닌가요? 정손입니다. 네 정손이죠. 네. 네. 네 정손 혹시 키아나는 뭔지 아시나요? 피아나는 피바락이요. 오... 피바락이 맞는 스테랑 아닌가요? 어? 피바락입니다. 어, 네 알고 계시네요. 네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네. 네. 몰라서 물어본 것 같으신데. 고려님, 근데 오늘 제가 그 인터넷 상황 인터넷이 별로 안 좋아서 아시죠? 네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끊기면 좀 대신 오 오 오. 동글님, 오 뭐요? 저거 아. 먹으면 진짜 고려님이랑 서울역에서 토카토카 줄게요. 고려님이랑 서울역에서 토카토카요? 네, 진짜로 라이브로. 저랑 합의가 된 사항인가요? 아, 네네. 아 이걸 아, 이거 무조건 치려고 했죠, 맞죠? 아, 너무 아쉽다. 바로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그러니까. 아, 연습도 했었는데. 뭐 그러니까요. 어, 일단 아무거나 먹죠? 네, 네. 아무거나 비싼 거 비싼 거 네네. 자, 일단 갑발을 저희가 자재기가 있기 때문에. 뭐 정손 방끝 알죠? 네 그대로. 자 일단 레벨업 해주시고 레벨업 해주세요. 해주고 속사포 하나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속사포 네 넣고 그 다음에 그라스 사주시고 어수선 채워주시고 네 네 깔끔한데요? 아이 그럼요. 캐넨이랑 아칼리만 나오게 되면은 좋은데요? 네네. 근데 우리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구투루를 하려면은 이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마지막 돌려온 손님이 캐넨인가요? 언제 오죠? 근데 혹시 그 고려님 전판에 봤나요? 저희 어떻게 하는지? 아니요, 저 지금 왔어요.
아 진짜 제가 전판하면서 고려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느꼈거든요. 왜요? 아 진짜 그립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피님이 저한테 이런 말을 잘 하진 않는데요, 그죠? 그러니까요, 맞죠. 전판에 얼마나 네. 얼마나 공지가 됐으면은 예. 전판에 꼴등을 했거든요. 근데 고려님은 이제 그리오님이랑 하실 때 1211밖에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김피님은 바로 꼴등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고려님 그때 이제 혼자 뭐 초사유 모드로 뭐 캐리했다고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제가요? 아 또 그러다 또 아 우리 아 임피님 아까 투표 그렇게 몰표 받으셨는데 아, 당시 이미 결과지 나왔는데 부캐가 뭐 한 300개 있으신 건가요 그럼? 그쵸. 임피님 좀 구질구질하네요 오늘따라. 그니까 근데 좀... 동글님 네 오늘따라가 아니라 오늘도 아 오늘도 아 제가 말을 잘못했나 보네요. 임피님은 근데, 아니, 근데 맨날 이제 이거 사실 2라운드에 너무 완벽하게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뭐 사실 제가 할 게 없네요. 그쵸. 그니까요. 할 거 없이 그냥 딱 트루상자 한 개만 더 뽑으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아니 근데 동그님 이거 진짜 다시 보기 한번 와보세요. 저 진짜 깔까지만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좀 성급했네요 인피님 그러면. 아 진짜 다시 보기에서 저 진짜 깔까지만 말했던 것 같아요. 깔. 아 그거는 다 말한 거죠 인피님. 네? 깔 아, 나오는 순간 이미 이제 다 느꼈잖아요 다. 어? 까라는 뜻이네 하면서 다 느꼈잖아요. 아니 한 글자만 말해도 알아듣는다고요? 그럼요. 아 그거는 다 말하고 아 그럼 저 지금도 한 글자로만 말하겠습니다. 아 그래 한 글자만 말았어요 다 알아듣는다. 네 한 글자로만 말할게요. 네. 네. 진짜 유치하다 인피님 그쵸? 와! 4 4 아 네네 네 9 아 이거 아, 그 반말 아닌가 그거는? 아 아니 한 글자로 하라 해가지고 네 네네. 일단은 여기서 아니 아 한 글자로만 하신다면서요. 네. 네. 8 8 4 9 0 888이요? 딱. 아 이제 차례가 바뀌네요 이제. 네네. 아 진짜 심지어 재조합기 이거 또 조합 가능한 상징이라도 뽑아놨으면 제가 돌려가지고 트루상자 뽑을 텐데 진짜로 아. 아 막 그니까요 동글님. 네. 자 일단은요. 네. 아칼리에게. 네. 정손 하나 박으세요. 와 깔끔한데요 벌써? 네 바로 이제 무정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정정. 와? 무정정. 와? 네 무정정 느낌으로 가고. 인피님인데 그거? 네 그 다음에. 네. 아 이거 네셔를 뺄까 워모그를 뺄까. 네. 워. 자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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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와. 와. 자 워. 거. 이거는 못 알아듣는다. 아니 동글님도 못 알아듣네요. 알아는 들었는데 이제 안 보여가지고. 아니 거라고 말씀 몇 번 사 세 번 들었는데 아. 아니 근데 다들 인피님이신가요? 왜 다 한 글자씩 말하는지 하시면은 저는 이제 아니 한 글자만 해도 알아들으신다고 해가지고. 아 근데 인피님 말이었는데 네. 아 알겠습니다. 혼란스럽긴 하지만 네 거결. 어? 네? 오? 오! 와! 와! 왔다! 자, 이거지! 1돌! 오! 2돌! 와! 3돌! 오! 오! 근데 이거는... 이거는... 네! 할인술사 먹겠습니다. 할인술사 가지고요. 좋고요. 우리 업까지 얼마 남았죠? 아, 업까지 얼마 남았... 네네네네. 업! 아니 또 화낸다 또! 없어져 지금. 동갈래. 네. 룰루 한 마리. 룰루 한 마리. 주문 술사까지. 오, 시너지 충이기 때문에. 와 깔끔해요. 깔끔합니다. 재즈 없나요 어디? 재즈까지 넣으려면 이제 또 시너지 다 사라지거든요. 네. 근데 이거 야스오의 드라이너네요. 그니까요. 거결 넣을까요 아, 일단? 약간 네 일단 거. 거. 네. 여기 어 상대방이 건데요? 와, 거건데. 상대방이 진짜 건데? 와. 제대로 거물인데요, 상대는. 그니까요. 와, 칼리 벌써 셉니다. 와, 역시 고려님이 딱 이제 경기 흐름 봐주니까 너무 깔끔한데 편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뭔가 일단 사실상 저희, 같은 느낌. 저희 그 네. 동글팸에서 이번 ATS 2회차 사실상 우승자죠? 아, 저도 승리자죠, 같이. 아 근데 저는 아예 이제 불참했기 때문에 동선 가장 이득 봤죠? 아 동선이 가장 네 완벽하죠.
네. 약간 1회차의 그리오님 그건가요? 그쵸? 네. 동물님. 네. 이거 미쳤습니다. 왜죠? 일단은 바위 팔고 요릭 집어보세요. 네. 트루 요릭 써보셨나요? 트루 요릭으로 저... 바로 갈까요? 네, 바로 와주세요. 동물님. 네. 그리고 저 아칼리 있죠? 네. 자재기 쓰세요. 오! 요릭 주세요. 와! 그리고 저거. 저거 너. 나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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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아, 누구 빼고. 아, 역시. 이 춤꾼이 들어가줘야 이제 공속이랑이 딱 되기 때문에. 아. 자, 일단은. 네. 자, 네, 아무거나 사가지고 이제 저거 어수선한 마음 계속 받아주시고. 어, 계속 어수선 할까요? 네, 계속 받아야죠. 구력 가야죠, 구력 가야죠. 와, 근데 이거 트루 요릭을 쓸 거라고 이제 아무도 이제 상상을 못 했을 텐데, 역시 고려 헬스클럽. 네, 제가 저번에 그 말씀드린, 와, 요릭, 일성 요릭 길봐. 충분 나눠져 있는데. 역시 코리안 덱메이커. 그쵸. 제가 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딜 요릭 지린다고. 딜 요릭, 와. 그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트루 요릭 바로 쓰는 판단. 바로 써야죠, 이거. 왜냐면 이제 일성 아칼리보다 훨씬 더 이제 고점 높기 때문에 일성 기준으로다가. 아칼리. 어차피 아칼리는 그 헤드라이너로 나오거든요. 어, 아, 와. 맞네요. 어, 와, 오! 저거 먹으면 진짜. 코카코카, 아직도 추나요? 저거 어. 럭스 뒤집게 먹으면. 저거 네. 먹으면 인피님이랑 그리오님이랑, 아, 까비. 아, 까비. 연습 중이었는데. 인피님이랑 그리오님이랑 뭐 하나요? 제가 하인이라고 나루토 쪽 주려고 했는데. 이러면 뭐 먹을까요? 이러면은 저희가 남는 템이 뭐죠, 지금? 없어요. 벨트 먹죠? 비싼 거. 네, 비싼 거. 까비요. 까비요. 이러면은 나르를 세라핀 빼고 넣으면 되나요, 일단? 잠시만요. 자, 일단은 저 특별 팔고. 네, 잠시만요. 네. 네, 세라핀 팔고 일단은 나르 넣겠습니다. 네. 네, 사열 팬에 요렇게 딱 하고요. 아니다, 그냥 KD 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KD 켜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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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조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네. 열혈팬까지 쓸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열혈팬 상징이 있어서. 네. 나르는 일단 짚고 갈게요. 이제 타릭 팔고 나르 사고.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펜타키를 뭘로 받을까? 처형자. 카서스 넣으면 아칼리랑 처형자 켜지고. 네. 요릭이랑 나르에서 3펜타게 되고. 와, 처형자. 와. 아, 요런 네, 식으로. 우리 가서 카서스 요릭 나르 3펜 다 켜주고 이제 오열 펜도 이제 갖고 올 수 있고. 와. 와. 아니 다른데요? 와, 역시 생각하는 게 다르네요. 아니 그 아까 전판 4라운드 한 사람이랑 그냥 아래 너무 다른데? 와. 이러 이제 저희가 구력 가서 만약에 아 그냥 운발로 요릭 헤드라이너 뽑아 버릴까? 어? 와, 그것도 또 깔끔하고요. 네. 아주 오열 펜 요릭 찬 와. 찬스랑 와. 요릭 역시 이제 고려님이 설계를 다 해주고 가니까 뒷사람이 딱 그거 살짝 들은 다음에 딱 따라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네, 아 그쵸 그쵸. 아 근데 요릭 헤드라이너 팀이 스트라이너 거결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아 그쵸, 요릭은 거결. 네, 아 고려님. 거결 요릭? 고려님. 네네. 키아나 뽑으면 되죠. 그것도 괜찮죠. 맞기. 네, 천키바 키아나? 근데 일단 그 10펜타 네. 있거든요? 그쵸. 10펜타요? 아 근데 트루 데미지가 펜타킬 카운터인 거 아시죠? 네네. 아까 왜냐면 이제 펜타킬 10펜타 맞춰도 피해량 감소 50% 고정 데미지로 무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 이제 구투루는 10펜타 카운터 되는데 아 두가 이제 트루 상징 못 뽑았죠. 아, 그니까 아 그 상징만 좀 잘 뽑았으면은. 아 근데 오코 삼성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오코 삼성 지금 되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오코 삼성이 뭐 계집 이름인가요? 근데 아니 그 동글링. 근데 그 인피님. 네. 네네. 그러면 그 이번 ATS 대회 때 웃고 사는 걸 꼼짝을 했어요. 안 나왔다니까요? 와 요릭, 와 요릭 미쳤는데요? 와 이거 만약에 저 템 아칼리 썼으면 이겼을까요? 못 이겼죠. 못 이겼죠. 절대 와. 못 이겼죠. 그러니까 그냥 이 100% 가늠 하는 게 와. 다르잖아. 먼저 역시 고려 행운 클럽. 그렇죠. 거의 견적 내는 게 거의 진짜 대륙이기 때문에. 뭐? 그쵸. 방금 동글이 들었죠. 인정한 거. 네. 뭐가요? 고려 행운 클럽이라는데요? 네. 누가요? 인천 리스피스트가요. 제가 잘못 말했는데 고려님이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약간 왜... 그거 아시죠?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그 노가다 같은 거 이제 하러 가면은 장인분들 계시잖아요. 일 잘하시는 분들, 아재들. 그 도배 장판을 막 쉽게 하시고. 네. 남이 너무 쉽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사람 잘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아 맞죠 맞죠. 보기에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냥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냥. 고렵 가나요? 고렵 가야죠 이거는. 여기서 뭐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네? 팔할까요? 네, 팔아주시고. 네, 이제 그리오님 다 해놨습니다. 네, 엎치고 에코 짚고.
아이 뭐야? 네 리롤 오코 오코 헤드라이더 찾죠. 바닥 한번 리롤. 오! 바로 집어주시고. 와 그냥 역시 그리오. 제가 가죠 이거. 네. 열 말씀드렸죠. 열펜 일단은 뭐 야수한테 넣어주세요. 네. 네 모루 까주시고. 모루 까주면서. 어 피바. 그렇지. 피바라기 너무 좋다. 피바라기로 할게요. 피바라기 아칼리한테 넣어주시면서 썸파까지 이제 에코한테. 와. 깔끔해요. 저 비에고 이성은 뭔가요? 방금 그 보상으로 나온 겁니다. 네. 아. 어수선. 보너스 받았어요. 일단 어수선 채워주시고요. 10레벨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어수선으로 10레벨까지. 힐 넣으면 2단아의 펜타? 미쳤다. 와. 아니 이거 그냥 오코 삼성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아까 그 전판이 생각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살살 돌려서 찍고 갔으면 얼마나 와 그니까요. 싹 나오는데. 그 전판에 사라를 이제 오련이처럼 했어요. 케일 일단 앞에 팔고 집어만 볼까요? 이거 아리보다 케일이 좋으련가? 오련가? 네 아리 대신에 한번 올려보죠. 맛만 보죠. 오! 와! 사실 저희가 이 그 비에고 템이 들어간 게 아니라서 나르 넣는 게 나을 수도요. 나르 비에고 대신에 아니 케일 대신에 와 좋은데요 이피님. 네?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좋은 피드백. 근데 제가 말했는데요. 근데 전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네, 저 제가 말했는데 일단 누가 말하는 게 뭐 상가요? 네 알아들어. 약간 이런 거 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약간 그 썬파만 좀 잘못 칠 수 있게 에코만 살짝 조금 더 중앙으로. 아 네. 살인술사. 와 알겠습니다. 살인술사 판단. 와 살술 누가 먹었어 이거? 아 저번 주 데미지는 넘쳐 나니까. 아 트루 전용진가 번쩍번쩍 뽑는 실력. 와 이거 왜 이렇게 화기애애하죠? 와 근데 투루 요릭 판단 너무 깔끔했네요 진짜로. 미쳤죠. 아 세라핀 사주시고 좋아요. 와 아칼리 이성보다 딜을 많이 넣는데요 고려님. 이번 판 어수선에 딱 투루 데미지 싸 세팅. 아리 당그리드. 오! 기아나까지! 그렇지 이거는 바로 야수 8... 잠깐만 이거 초밥에서 혹시 그러니까 이거 우리 제작기 아니야 이거? 있는데. 아 일단 사긴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3이라 대신 4 두긴 하죠. 이거는 다음 턴에 바꾸겠습니다. 한 턴만 야스오로 쓰고 어차피 템 벨트 넣고 이거 쓸까? 아 이거 열혈펜 3으로 낮추면서 키 하나 벨트 키 하나 쓰죠 이거 야스오 대신. 네 이렇게 하고 야스오는 그냥 한 턴 들고 있겠습니다. 좋아요. 뭐 벨트라도 뭐 벨트 키 하나? 네 벨트 키 하나 해서 혹시나 바짝바짝 켜주시고. 와 너무 깔끔한데요 이번 판? 템! 아 깔비 아 아쉬워라. 반짝반짝의 정손의 피반대. 그리오니 아니 열혈펜 내려가지 너무 거대한데? 아니, 너, 아니 이거 피하나 이거 넣어봤자 뭐한다고. 피하나 넣는다고 템 뜯는 것도 아닌데 하고. 아니 이거 뜯을 뻔했잖아요 한잔에. 아니 저 트 아니 뻔했는데 왜 한잔해요? 그럼 반잔만 하죠. 밥 먹음식 입만 축이죠. 네 자 여기서 투루 상식 먹어보면 되잖아. 와 역시 이모코 이모코 먹고 굴리자. 아 이거다. 블루 키 하나 할 수 있죠. 아 이모코를 먹고 돌린다. 아 그럼요 제조합기 있지 않나요 저희? 있기는 한데요. 와 아이씨 이러면 블루 키 하나로 혼내주죠. 어 이럴 거면 벨트 왜 넣어가지고. 아이 워모그 블루 하면 되죠. 스테락 블루 아니면 제조합기 한번 쓰고 그냥 블루 넣는다? 아니 이거 그냥 어차피 짧게 나오면 이제 넣어. 네 합쳐주면 되기 때문에. 네 블루 키 하나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야스오는 이러면 팔겠습니다. 네 팔겠습니다. 네, 열혈펜 상징 뭐 일단은 비에고한테 넣어주죠. 네 깔끔하네요. 가렌 사고 이제 50킵으로 엄만 싹 누르면서 10레벨에서 아칼리 삼성으로 이제 마무리. 아칼리 삼성 플러스 이제 얘까지 들어가면 이제 또 그거 되고. 그렇죠. 아니 잠깐만요 지금 그 10펜타가 아칼리 쓰고 있는데 저희 5코 삼성으로 혼내주는 게 오? 임피님 그것도 진짜 좋은 생각인데요? 5코 삼성 찍어보셨나요 임피님? 아니 그 아 전 무조건 찍어봤죠. 아 동훈님 찍어보셨어요? 아니 저도 무조건 찍어봤죠. 어? 뭐 찍어보셨나요? 아니 저는 일라오이랑 이제 요릭이랑 이제 호나랑 아칼리 3마리 풀렸죠? 다음 상점에 2마리 싹 떠주면서. 임피님은 뭐 찍어보셨는데요? 저는 루시안 찍어봤습니다. 아 진당 아니야? 어 아 죄송. 네? 아 진짜 마이크 끊어라. 고려님은 맨날 팔.. 이거 카소스도 혹시 모르니까 하나 사둘까요? 이거 카소스가 비에고보다 당장에 좋거든요. 네. 투병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이거는 비에고 이성이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팔겠습니다. 비에고 이성 팔고, 네, 상징을 뭐 카소스한테, 아, 에코한테 주는 게 좋으려나? 카소스 세나 좀 그냥 반짝반짝한 게 더 키죠? 아, 그러죠. 세나한테 주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역시 고려에서 클럽님. 역시 해결 해결제. 그라마스까지 싹 넣어주면서. 근데 이게 근데 죄송한데 저희 네. 그 텐은 언제 나오나요? 텐은 이제 잠깐 여기 8감시 아닌가요? 8감시요? 그쵸, 투 데미지가 또 카운터죠 감시자. 와 8감시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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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캠 요햄. 어 근데 8감시 어? 8감시는 고정질도 무시하나요 혹시? 일이 얼마나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아니 근데 캔은 없는 건 좀 짜치긴 하네요. 오열의 팬을 못 놓고 있네요 저희가. 그니까요. 네 일단은 캔은! 오! 키아나 페어 나이스. 이러면은 이제 그라마스 대신에 딱 집어주고요. 네 에코도 일성이네 이거. 또나 이거 뭐야 일단 동빈 네. 레벨업 다 눌러놓죠. 네네 이거 세라핀 하나 일단 팔고요. 그리고 뭐 창고 잠깐 비워둘까요? 네 뭐 릴리아도 일성이네 이거 팔게 없네. 릴리아도 완전 팔까요? 천막으로 잘 올라왔는데요. 그치 그치 이제 인피님 딱 즐기다가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네. 오 에코 찍어주시고 자 네. 레벨업 한 번만 눌러놓을게요. 한 번만 눌러놓고 먹어볼게요. 네. 오! 네, 이거 와 미치꼬! 와 역시 인피님 다르긴 하다. 일단 이거 어순선을 이제 안 받아도 돼요. 안 받아도 돼요. 일단 저 템 까보고 네. 네. 오! 자! 오! 이거 봅니다 인피님 선택. 진짜로 이 저거 아, 먹으면 돼요. 저거 뭐 선택하는지 봅니다. 무조건 저거지. 이거 거학으로 가야죠. 아, 와 정답입니다. 그치 그치. 네. 자 일단 거학 가주시고 동글님 이거 네. 그 재조합을 한 턴만 아껴볼게요. 어 한 턴 아껴줄게요. 네 한 턴 아끼고 이거 어떻게 하냐면 동글님 일단 그 뭐 펜타 뭐 어떻게 하고 일단 5코 삼성 노려볼 건데 지금 2등이 10렙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약간 10펜타 이런 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해서 밸류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밸류만? 와. 네 뭐 루시안 상여받을 뭐 루시안이나 와 사실 뭐 캐넷만 들어가도 5열의 펜이 되죠? 네 헤드라이너를 약간 바꿔볼까요? 오? 어, 트루 데미지 쏘나? 는 저희가 또 이제 그 쇼진 어? 쇼진까지 있는데? 어? 돌 자 여기서 돌 네 돌려서 얘 안 되고 일단 저거 잡아보죠. 루시안 같은 거 잡아보고 네 네네 루시안 일단 올리고 저거 2코 저런 애들 다 팔아주시고 릴리아 저런 거 팔아주세요. 어차피 안 나와요. 운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루시안 사주시고 네 이런 거 사주 루시안 사주시고 얼마까지 돌릴까요? 네네 일단 캐넨이다! 쟤 일단 넣으세요. 쟤 놓고 캐넨 넣고 오케이 오열혈 펜 찬란한 템으로 네. 바뀌었고요. 네 어 10펜타인가요? 아 근데 아까 전에 10펜타 거의 맞추지 않았나요? 이미 10펜타예요. 아니 10펜타는 좀 와 10펜타는 다르긴 한데요? 이거 저희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동물님? 5코 삼성 쪽으로요? 저거 그 빈집을 한번 볼까요? 제로 가도 쟤 알죠 쟤? 네? 쟤인데 더 네. 이상 사면 안 돼요. 쟤인데 더 이상 사면 안 돼요? 네 쟤인데 더 이상 사면 안 되거든요. 저거 네. 헤드로 뜨고 사야 돼요. 일단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대로 돌릴까요? 네네 그대로 돌리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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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오? 동물님 네 리롤 속도 테스트 한번 봐도 됩니까?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다음 턴엔 일단 가능해. 이거를 아칼리 팔고 쓰죠. 네네 쓰고 네 걔를 이제 그거 받고 그렇지 제재 해주고 저템 다 주고 그 다음에 6트루 넣어보세요. 뭐 열혈 아칼리 다시 들어가도 돼요. 네 다음 턴에 그냥 다 돌릴까요? 네 다음 턴에 찍어봅시다. 이거 그리고 2등 한번 볼까요? 2등 지금 보고 2등 10펜타 없죠 아니요 그 들고 있는 거 저거 들고 있는 거 키 하나 두 개 이번에 찍으면 진짜 할베리롤 졸업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한 턴 맞아도 돼요. 한 턴 맞아도 돼요. 아 근데 들킬 것 같은데 어 루시아 좀 숨겨보죠 저거 가만히 넣어보세요. 안 보여 안 절대 몰라요. 안 보여 그 챔피언으로 가리세요. 근데 요리 찍는 거 아니에요? 네 요리 찍고 있죠. 어 키 하나? 아니 키아나 견제하는데? 키아나 아니 키아나 먹어야 되는데? KD 먹고 구두? 아 요햄 키아나 먹고 하트스틸 돌릴게요. 구트로 갑시다. 아
오, 다른데? 과연? 네. 자, 뜨면 주시고. 동원님, 저거, 갑바하고 저거 다 돌려볼게요. 갑바랑. 그냥 그걸 아무 데나 놓고 돌려보죠. 네. 갑바는 누구 스플이라니까. 아, 안 된다. 아, 견제치는데? 카스 스펙 아칼리. 선 바짝 갈죠? 일단 되게. 일단 턴 있긴 해요. 네, 일단 턴 있어서. 그 키안으로 배치 좀. 네. 저 아칼리한테 컨트리 일단 넣어주세요. 데블로만 있어. 자, 선파, 우선파? 근데 여기가 10펜타라서 이기려면은 무조건 오커 삼성 돼야 될 것 같긴 해요. 동글리. 다음 턴에 가나요? 쏘나. 진이다, 쏘나. 팔고. 아, 진짜 하면 안 돼. 가다. 다. 아무거나. 지금 뭐 돼요? 쏘나? 쏘나, 그냥 아무거나 쏘나봐. 제발!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아니, 그 쏘나 빈집인데, 아, 한 번만 봐주세요. 쏘나, 아. 아, 근데 요거는, 동훈님 그거 아시죠? 뭐요? 네, 요거는 이제 그 루시안이 우리 쪽으로 왔으면 무조건 찍히는 것 같은데. 아, 그니까 저기서 루시안 하나 딱 견제해가지고. 아, 그러니까 딱 항상 필요한 거는 반대로 가가지고. 아, 그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 상성상 10펜타를 우리가 6트루로 이길 수는 없기 때문에. 아, 근데 저 다급하게 열정적으로 돌리는 거 보셨죠? 네네. 근데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꼴등에서 2등까지 올라오는 거. 와. 다르긴 하네요. 다르긴 하네요, 진짜로. 제가 설계했죠. 이거 1등 될 수 있었는데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거 그 모루랑 제조합기 두 번의 기회를 드렸는데 그걸 한 번은 KDA를 못 뽑아. 아니, 트루 데미지를 못 뽑아. 그니까 트루 데미지 뽑았으면 이거 인피니. 동글님. 네. 다시 보기 저 가서 아까 그 3-1 한번 틀어주세요. 아, 다시 보기요? 아니, 뭘 틀어요 그냥. 아, 한번 틀어주세요 진짜로. 진짜. 아니, 또 말도 안 되는 핑계 내다. 아니, 뭐. 진짜 못하긴 하네 다들. 어? 아, 뭐야. 아, 왔다. 아니 그 대표 형님. 네네. 대표 형님. 예. 형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좀 귀가 잘 뚫려 있기 때문에 잘 들으시잖아요. 그럼요. 한 번만 판단 부탁드려도 됩니까? 아, 그러면 조용히 판단이야? 해서 한번 딱 들어만 볼게요. 그냥 네, 들었는데 3-1에 네. 제가 이제 까까지만 말했는데 그때 고서를 바로 까시더라고요. 네네. 네, 아, 저는 이제 까로 시작하는 단어를 말하려고 했는데. 아, 근데 무슨 뭐 이거 초딩 핑계도 아니고. 와, 장난치나. 네. 아, 인피님. 네네.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뭐죠? 쟁병신 새끼야. 아, 고경 형님 오셨네요 오늘. 아니. 아, 대표팀님인 줄 알았는데. 네, 아, 호경 형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 패배자, 예. 더 꼬경 형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꼬경 형님 반갑습니다. 네네. 형님, 이거 뭐 짜치게 이거 뭐 비디오 판독 해야 되나요, 이거? 이거... 아, 이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진짜로. 아, 판독 해드려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무슨 비디오 판독. 아니, 진짜 까지만 말했던 것 같은데. 은빈이 뭐 초딩이에요? 아, 뭐 이거 뭐. 그 뭐 욕했다가 아 저 씨까지만 말했는데요. 아, 이것도 아니고. 아 뭐 초딩입니까? 아 시원하게 인정하면 그만인데 이걸. 아 고래님 저를 그렇지. 미워하셔도 저는 항상 형님 응원합니다. 화이팅. 저도 인피 사랑합니다. 네, 인피 화이팅. 화이팅. 어, 근데 아니 잠시만요. 동글님 네. 나가지 마세요. 어? 왜요? 정동글이 오려 피스트. 7등 아이디 인피님 같은데? 아 7등. 아 근데 대표장이 칼바람하러 오셨나요? 네, 칼바람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어, 네, 칼바람. 아, 이거는 이제, 칼바람은 오늘 저희 다 끝나고 나서 약간 디프리 또 진하게 하죠. 인피님, 근데 뭐, 머릿속에 칼바람밖에 없나요? 아니, 그. 정작 또, 칼바람 그렇게 잘하지도 못해. 아니, 근데 동물이. 18판하고 왔는데. 근데 이제, 언제 틀어주셔? 칼바람이 이제. 그럴만도 하지. 시간이 많으니까. 칼바람 이제 서열 정리 살짝 해보자면 이제, 데프탱님이 제일 잘하고. 예? 그 다음에 고려님. 어? 예? 아, 동글님. 그 다음 나. 아니죠. 동글님이 저보다는 잘해요. 아, 그래요? 예. 그래, 제가 동글님 다음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아, 데프트, 동글, 고려 둘이 약간 막상막한데? 아 이거 뒤에서 이 묵묵하게 이거 3D 직업 몰라봐주네 이거 승리의 요신. 근데 한마디만 있습니다. 데프트 형님 저랑 팀 먹고 범인 잡겠는데 지금 그 동글님 고려님 팀 졌잖아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1등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제 범위 잡아. 인피님이 잘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인피님 그 딜량 내기하면 제가 맨날 1등 하잖아요. 그 동글리 원래 그 주인공 버프 받아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왜? 솔직히 딜량 내기는 인천 피스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천 피스트 킬달의 황제거든요. 아 근데 인피님이 킬달은 잘하는데 킬은 많이 하는데 딜량 보면 맨날 꼴등해가지고 맨날 벌칙거리잖아요. 자기가 킬은 다 먹고 아이템 빨로 이제 딜량 조작한 다음에 결국 게임 지게 만들어요. 아 근데 그 동글리 그 맨날 칼바람 그 내기 할 때 지면 맨날 뒤에서 이제 뭐라 해가지고 아니 제가 언제요 임피님 뭐 이상한 소리 아니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진짜 어?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왜 말해요 임피님 말하지 말라니까 아, 일단 자 야 그 저희 이제 저희 4명 모였기 때문에 네. 뭐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4명 모였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넷이서 한 번씩 돌아갈까요 그러면은? 2, 3, 4, 5? 좋습니다 데프트 형님부터 순서대로 그 탈락자? 네? 탈락자라고요 그리오님? 아니요 어, 방금 탈까지 한번 것 시원하게. 아, 근데 탈락자가 굴주니까요. 탈자보다 나은 것 같아요, 저는. 어, 근데 이거 몰래 온 손님 한 명 더 있는데? 네? 누구죠? 어, 또 있어요? 가수 있거든요, 가수. 가수요? 김장훈 씨라고. 어? 이쯤에서 한번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장훈 씨 어? 한번 불러봐도 되나요? 네네. 아, 네, 동글님. 네. 동글님. 잠시 화장실 갔어요. 아, 화장실 갔어요? 네. 언제쯤 잘 일단 큐 좀 돌려주세요. 네. 아, 네. 또 뭐 야구르트 유산균 1억기 있다, 막 그런 사람 아닌가요, 혹시? 김장훈 씨 준비되면 바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첫 출발이 좀 중요하잖아요. 어, 첫 출발 그럼 꼬경 형 가나요? 네, 제가 확실하게 앞을 닦아두고 네. 그 고려가 이제 마지막에서 평생 내 똥이나 닦아줘. 알겠습니다. 아, 맞죠. 고려님이 조금 후반에 나오는 게 좀 깔끔하긴 하죠. 네네네. 그러면 네. 인천피스트님 3라운드에 배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승리 조건이겠네요. 어? 근데 3라는 아예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쵸. 정확하게 보셨어요, 동글리. 어? 그러면 3라에 그냥 김장훈 나와서 그냥 송장훈 나와죠. 네, 콘서트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 2라운드 네, 뭐, 이제... 뭐, 네. 장기자랑 시간인가요? 네, 2라운드... 네, 재롱장치 하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아, 3라운드에 이제 콘서트 진행할게요, 여러분. 아니, 근데... 아, 근데 그 장난이 아니라 제가 들어봤는데 진짜 똑같아요, 여러분. 아니 근데 동글님. 진짜. 네. 동글님. 네. 안 돼요. 네, 안 돼요. 네, 안 돼. 아 진짜 방금 지금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이 부끄럼 또 떠시네 임피. 동글님. 아, 증강 네. 획득 가주시고. 증강 획득 네 가겠습니다 형님. 네네네. 아 초대석에서 이제 콘서트까지 코너 속의 코너 임피님의 이제. 콘서트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요. 네. 동글님. 네. 혹시 그런 것도 잘하시나요? 어떤 거요? 사투리 혹시 쓸 줄 아시나요? 아, 저는 사투리 쓸 줄 알죠. 저는 이제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 근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그 유튜브에서 올리는 이제 목소리나 지금 네. 평소에 말하는 거는 이제 표준어 아닌가요? 아, 이거 다르죠. 이제 유튜브랑 할 때는 다르죠. 아니 근데 동글님 그 평소에 저한테 사투리가... 이제 칼바람하자고. 이 갈바람이 유 막 맨날 이런 맞죠. 아니 진짜 가능하세요? 아 진짜로 그래서 저번에 동글님이 오니까 눈을 눈 걸로 가유 이러던데. 그쵸, 아니 그리고 동글님이 이걸 느린 속도가 있었구나. 아유. 아 동글님 리롤 치면서 삼의 이블린 팔고 아 맞네. 아니 리롤 속도가 아, 게임 중이잖아요. 빨리 집중해서 이블린 팔고 남이 사세요 빨리 남이. 요렇게 딱 하면 되나 형님? 아니 샀어요. 네네네 그쵸. 에이. 자 그리고 카드까지 딱 이블린 팔고 집어넣어야죠. 아 오늘 아니. 형님 보니까 이제 그 디스코 남이 잘하더라고요. 아 저 디스코 황태자잖아요. 엄정화 출신. 와 역시 뭐 무슨 출신이요? 엄정화 백댄서 출신. 엄정화 백댄서 출신 몰라. 와 형님 근데 비율이 좋아가지고 딱 그 몰라보겠는데요 진짜로? 자 탈이 슬슬 기어나옵니다. 와 역시 현역 자 일단 이제. 여기서 올라프 올려야 돼. 올라프 올라프 네네네. 올라프가 요새 겨울이니까. 네. 와 이거 대부분의 분들은 릴리아로 이제 감시 잡아야 생각하잖아요. 네. 전 다릅니다. 오. 전 난동꾼 받을 생각이에요. 왜죠? 그라가스 줄 거니까. 와 그라가스 나오니까. 네. 아, 다른데. 근데 데프트 형님도 약간 사투리 잘 쓰시지 않나요? 아니 저는 서울 사람인데요. 어? 어? 골드? 자 동글리. 네. 파묻힌 버물 바로 가나요? 어? 네 요새 이거 1티어예요 무조건 자 동글리 업치고 네. 바드 하나 놓고 현호까지 좋습니다 자 그리고 네
여기서 템 아끼면 안 됩니다. 구인수 바로 남이 때려 박으세요. 예. 와, 근데 여기서 막 바드 주는 사람도 있던데 이거 누구 주는 게 더 좋은가요? 아니 어차피 저 남이 선봤자 팔아야 돼요. 와. 아유 그리오님이었으면 바로 바드한테 줘. 아 저 선봤자면 남이 주죠. 그냥 깡남이 이성이었으면 바드 줬을 것 같습니다. 바드 주면 그 채굴해 오는데. 자 동글님. 네. 채굴할래요? 연승할래요? 채굴할래요. 네네. 네네. 자 채굴함 시리즈로다가 저기 그 모대한테 벨트 하나. 예. 아, 모벨 줄까요? 아 좋습니다. 모대 궁가 깔끔하고. 네네. 아 모대가 근데 일성이더라도 초반에 빌드업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 그럼 모대는 또 뭐 없어서 못 쓰죠. 그니까요. 그리고 남이면은 사실상 버텨주면은 그냥 다 잡습니다. 와 심지어 군인수까지. 와. 깬치 깬치. 다른데요 행님 이제. 아이 초반에 그냥 제가 5연승 스근하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5연승하고 김장훈 콘서트 보고 핫스테이지에 뭐가 준비되어 있죠? 아니 동글님. 네. 네. 무패. 하만요. 뭘 하만요야. 하만요. 아니 재밌게 잘 하시잖아요 빈이. 자 동글님. 네. 저 모델랑 크산테까지 싹 다 팔고 업 때리세요. 모델랑 크산테까지 팔고. 네네네. 팔고 난동 두 마리 올리고. 와. 자 그리고 벨트 저기 탐켄치 하나 싹 갈아 넣어주시고. 네. 줍니다. 자 디스코 같은 경우는 무조건 지더라도 피 관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아, 영태를 하겠다, 돈을 벌겠다는 순간 꼴찌예요. 아 무조건 일단 세게 간다. 맞아도 살살 맞아야 돼요 디스코. 그게 이제 또 디스코의 핵심이거든요. 디스코. 네, 맞더라도 살살 맞아야 됩니다 디스코는. 핵심 제1장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 필드면은 네. 거의 뭐 초반에 이거 이기려면 잔계 들고 와야 됩니다. 예. 아 근데 잔계 와도 우리가 그냥 보내버릴 것 같은데요? 아 잔계 저번 보낸 적 있어요. 네. 자 이블린 한번 이렇게 사주시고 할 거 없으니까 가라앉은 척 한번. 오? 자 여기서는요 게임 끝났죠? 뭐죠? 자 동물님 여기서 일단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죠? 자, 와 설마 이게 뭘까요? 전환 해버릴까요, 형님? 아니요, 올라프 그리고 룰루 집고 가겠습니다. 올라프 룰루 릴리아. 이게 전환을 못하는 이유가 네. 지금 나르한테 구인술 박아놨기 때문에 나르한테 지금 전환이 안 됩니다, 동물님. 자, 연우 하나 저기 남이한테 박으시고.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템이 지금 안 빠진 게 너무 사고네요. 지금 타이밍에 템이 하나 빠졌어야 됐거든요. 그래야지 딱 이기는데, 그쵸? 네, 이게 템이 하나가 안 나가지고 지금 좀 애매해요. 여기 또 특히 센 상대 만나가지고. 근데 동글이 그거 아시죠? 뭐죠? 저 미스포츄는 지금 저 세상에서 제일 약한 타이밍인 거. 아, 그러면 이기나요, 우리가? 아이, 동글이 물방울. 와, 역시. 자, 깔끔했죠? 깔끔해요. 아니 근데 동글님 네 대회하다 와가지고 갑자기 지금 그 마인드가 대회 끌바이 마인드가 돼가지고 아 죄송합니다. 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예 아 근데 연승만 아 죄송합니다. 원래 이런 거 안 짚거든요. 아 네. 죄송합니다 형님. 연승 아, 이어가면 너무 좋죠. 증강적으로 돈도 많고요. 아 네네네.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적응을 좀 해야 되는데 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따가. 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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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구 근데 만들면 내가 딜이 없지 않나요 형님? 아니죠 동글님. 네. 파묻힌 봄을 먹은 이유가 뭡니까? 아, 템이 많으니까. 일정 한 다음에 쇼진 나중에 직스 줘야지. 아, 두 명한테 나눠주겠다. 그럼요. 자, 일단 쇼진이 지금 초반에 빌드업상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쓰잘데기 없는 이블린, 릴리스, 나르 다 팔아주시고 싸움꾼 페어 집어가겠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길 거니까 이기고 남이 하나 딱 서브로 쟁여두면 딱 깔끔하겠죠? 어, 깔끔해요. 네. 이길 수 있나? 이길 수 있네. 지금 대표님은 보법이 다르다는데요, 지금? 아니, 남이는 지금 2라운드에 2필드면은 네. 5연승 못하는 게 이상해요 사실. 어 남이 빌드업 여전히 네, 저희가 또 이제 남이 저 선받자 보자마자 파묻힌 몸을 딱 먹은 이유가 있죠. 아 남이한테 이쁘게 넣어주려고. 그럼요. 그 딱 트럭 몰면서 가면 무조건 이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와, 그래서 이제 파묻힌 보물로 이렇게 운영을 딱 해주는 거고요. 하나 배워갑니다, 형님. 네네. 와. 자, 그라가스 나왔죠? 네, 갈아주시고. 넵. 좋습니다. 자, 이거 올라프를 팔면 안 됩니다, 지금. 어, 그럼요. 이 다음 턴에 올라프나 탐켄치가 분눈 쪽으로 해서 2성, 싸움꾼 2성 빌드업을 반드시 해줘야 돼요. 잊어보고 싶은데요? 그 1원보다 그게 더 중요해요. 아, 오. 네, 여기서 이제 저 하나가 안 붙으면은 3라운드를 그때부터 이제 맞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저 남이랑 룰루를 팔더라도 저 1코 페어를 짚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어, 최대한 빌드업을 좀 세게 투자한다. 네네. 오, 좋아요. 세트 나오, 세트 나올 것 같아. 아니, 세트보다 2성, 그냥 탐켄치나 요리기 더 좋아요. 1성 오. 세트. 세트는 2성 붙이는데 돈도 많이 들고 들고 가야 되니까. 그쵸. 돈, 예, 손해가 많아가지고. 요러면은 이제 1코저 두 개 중에 하나 붙을 확률이 막, 매우 높아지거든요. 아, 그쵸. 회색 구슬에서 이제 1코 세트 잘 나오니까. 와. 그쵸, 그쵸. 아르긴 한데요. 5연승 깔끔하게 그럼요. 파주면서. 자, 그렇지. 바드페어 미쳤고. 바드페어까지. 자, 인천 피스였으면 이제 저 올라프 팔고 이제 남이 짓고 가면서 아 나는 왜 1코 2성 안 붙어 이러면서 맨날 칭칭대다가 탈락하거든요. 와 역시. 예, 이게 바로 진출 아 진출 못했구나. 아. 아니 대부터 형님. 할 뻔한 사람과 광탈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대부터 형님.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죠? 네? 오늘 몇 시에 일어나셨나요? 11시요. 아 저 오늘 4시까지 잤는데. 부럽네요. 네네. 와 인피니 부럽네. 이자. 와, 미쳤다, 템 봐라. 와, 템 깔끔하다, 이거. 아니, 그 다음 인피님인가요? 딱 그거죠. 네, 그 다음 인피님인데요. 아, 차 뗐네, 아, 씨. 아니, 이거 아니 잠깐만요. 제 차례인가요? 네. 오, 바드 이거 붙일까요? 바드 붙여주시고, 동글님. 네, 네. 바드 붙여주시고, 워머그 하나 빼도록 하겠습니다. 워머그 딱 빼주면서. 네, 워머그 딱 빼주면서, 그 다음에 나르 팔아주면서. 네. 네. 자, 일단 아이템 각이 요런데. 네. 뭐 저희가 적투나. 네. 아니면 뭐 쇼진 바드 하나 더 써도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어차피 템이 많고, 이제 뭐 구례까지 갈 때까지 아리가 나오면 아리 특패 같이 쓰는 쪽으로 가도 되니까. 네. 네.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상대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쓰죠. 누구한테요? 네, 바드한테 쓰세요, 바드. 나눠준다. 네, 아니 이때는 지더라도 저거 총검 대천사 갖고 와야 되는데 진짜 고점 안 보나 돌았나 진짜. 아아 아. 아니 총검 대땡이. 네. 네, 제 차례인데요. 닥쳐입힌 신새끼야. 아 자꾸 꼬경이 형님이 이제 갑자기 이제 출발. 네네. 자 이거 박아서 이겼죠. 네, 박아서 이겨주고. 네. 난중에 어차피 뭐 요렇게 넘어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밸류가 또 이제 오르게 된다면. 네. 뭐 쇼진 구인수 쏘나 주고. 뭐 저거 초진 뭐 투패 주고 요렇게 가도 되기 때문에. 아 그쵸. 네네. 어? 와 2번 돌려주세요. 2번 돌리면서. 네네. 일단 3번도 돌려주세요. 3번? 네. 돌리면서. 네 그렇지. 1번 먹어주세요. 와 먹어주세요. 네. 네네. 자 레벨업 쳐주시지 말고요. 어? 아 아 근데 딱 70원이 네요. 네네네.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저희가 지금 박막각이 없기 때문에 K를 하나 올려서 네 막각을 또 해주면서 밑에서 네 이렇게 하죠. 택라인은 충분한 것 같고 망토 저거 제한테 하나 넣어주시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K를 저 궁 쓰는데 막각 붙이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저걸 넣고 있네 진짜. 와. 와 그니까 이거 어디서 메타 막 전혀 힘이 안 되네요 진짜로. 저거 때문에 올라프 페어를 팔라고. 와. 와 125. 아니 그러니까 이제 바드가 돈 뜯어오면 이제 이기고. 그렇지. 오? 와. 아니 이 각을 못 본다고? 막각 언제 넣나요? 네? 막각 언제 넣어요? 지금이요. 지금. 어 이제 넣는다. 한 대. 막각. 한 대. 와, 그렇지. 막각. 아니 이거 70원 각을 못 본다고? 와 근데 이제 3라운드에 이제 콘서트 준비돼 있었는데 김장원 씨. 아 근데 지금 화장실에 아직 계셔가지고. 아 아직 안 나오네. 남이 한 마리? 남이 한 마리? 그렇지. 아, 바드. 아, 어, 아니 이거 탐켄치 팔았어야. 아.
함켄치 떴으면 또 올라프 팔았다고 뭐라 할 거면서. 아니요 그냥 갈 거였었는데 이거 그 누가 여기 옆에서. 아 그리오니. 그냥 케인만 네. 안 올렸어도. 저 20원짜리 남입니다 저거. 그냥 바바 하면 안 되나요? 아, 네네 바바 하죠 바바. 네. 네네 올라프 사주시고. 어 괜히 이거. 동훈님 근데 이거 지금 제가 이라의 캐치를 했는데 3-5에 7렙 찍고 올인 치는 팀이 한 두 팀 정도 있었거든요. 복제기를 먹고 지금 이제 립은 갖고 오는 애들이 3-5에 7 치기 때문에. 네. 경찰 한번 해보죠 지금 보면. 네. 그러면은 여기가 맞죠. 아, 복제기 먹고 지금 리븐에서 리븐. 오인 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네. 어 일단 3-5에 저희가 딱 2-5에 만났거든요 저기를. 그래서 이제 뭐 무리하게 레벨업을 쳐서 뭐 진다면 돈이 이제 연승 연패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째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게임을 역시 분석적으로 하시네 인피님. 아이 그럼요. 와, 2-5, 2-6 얘네가 이제 저희가 만났던 상대가 좀 셌거든요. 아니 그 좀 약했는데 네. 약간 2로를 칠 것 같은 그런 애들이어서 네. 이제 뜨거든요 매칭이. 저희 립은 보고 있는. 어? 안 뜨는데요? 아니 아니요 3-5 되면 이제 칼표시 뜹니다. 잘 보세요. 장갑이랑 조개 있어요. 네네 방템 쪽으로 빼도 될 것 같아요. 딜템 좀 있고 아니 지팡이도 괜찮고 쓰레쉬 기물 자체도 괜찮잖아요. 그치? 네네 쓰레쉬 기물도 좋고 어, 저희 템 뭐 있죠? 조개랑 그 장갑 있습니다. 어, 그럼 쓰레쉬가 베스트고 못 먹으면 갑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피니 맨날 이러시잖아요. 네 맞아요. 어, 어떻게 하시나요? 맨날 이 전설이 들고. 네네. 어, 탐켄치 붙었어요. 탐켄치 붙었고. 저기 수은 없나요? 수은 없으면 진짜 진지하게. 네. 칼표시 뜬 곳 중에. 수은 있고 리로 돌리지 않아요. 그렇죠? 안 지나요? 좀 더 째나요? 어 이러면 괜찮겠다. 립은 두 마리 들고 있고 어 일단은 레벨업을 치고 뭐 넣을 수 있는 거 있나요? 104마리 넣죠 그냥 백스. 왜요? 기절. 아 뭐야 아 투바드였구나. 아 이거 페이크 주신. 저거 만들어주세요. 템템템. 뭘로요? 가골 가골 가골. 네. 아, 가골 넣을 거면 일렬에 올려놨는데. 블리. 네. 네, 깔끔하죠. 1, 2, 3, 4, 5, 6, 7, 8. 1원 뜯으면 이자. 1원, 터드야. 투바드인데? 어, 괜히 백스 올려가지고 이자도 못 받고. 다 팔고 이자? 네네, 다 팔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남이가 딴.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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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와! 네. 넣어주시고. 와 다르긴 한데요 인피님. 아 그럼요. 자 야무지게 해주고 현옥 묻혀주고. 네. 아니, 이거 남이 하나 집어넣었으면 특별 풀템인데. 아 238등 한번 봐주세요. 238등 238등 케일 스노우볼 미치고 238등 배치 떨어뜨려야 되고 여기 아직 안 바꾸죠. 오케이 이러면 백스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백스 그냥 팔아주고. 네. 자 10연승 가보자. 와 10연승 가나요? 카타리랑서 치감 넣었어야지. 와 진짜 이거 막각보다 치감이지. 아 와 와 카타 판단 좀 아쉽네요. 카타는 궁도 금방 쓰는. 진짜 이러니까 떨어진 이유가 있네요 진짜로. 근데 와. 이겼는데요? 네 이기고 투바드로 돈 뜯어오면? 예 대회했으면 떨어졌죠. 아 꼬경영 안 나오나요? 내가 리마카 인피거 내 성격 까먹었나 보네. 임정우씨 안 나오냐고요 인피님. 아니 동글님. 네 한만요. 아, 네. 오, 그렇지. 그라가스 사주시면서. 자, 일단 여기서 아무모 사주시고, 사미라 사주시고. 이거 마지막에 이제 그. 저 맵이 뭐였죠? 어, 증강 획득. 어, 증강 획득. 그럼 돈이 엄청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강체가 골드 아니면 프리즘인데, 여기서 이제 전투 증강체 야무진 거 먹어주면 네.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 템이 많기 때문에, 뭐 카서스 이런 덱들이 많으면, 뭐 신체라든지, 뭐 초월이라든지, 뭐 그런 거 먹어도 되고, 아니면 딜 증가? 와 대천사 템 다 나왔죠? 하나 누구였죠? 와, 저요? 와 다 나왔다 그냥. 자 일단은 70킵으로 업 한번 눌러주실래요? 왼쪽 3개 팔아주시고 럭스랑 에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돈을 털어 세지기 때문에 저희가 9렙 갈 기반을 최소한으로 맞추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어, 쌈이라도 그래. 팔아주시고 리코도 그냥 팔을게요. 좋아요. 이러면 대천사를 일단 나미한테 넣겠습니다. 어? 레버페이드 됐을 것 같은데.
괜찮아요. 어차피 4라운드는 풀연승 하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네. 그거 차이로 질 거면 다음 턴은 이제 남이 팔고 헤드라이너 뭐 자크든 뽀삐든 뭐 아리든 주는 거 아무거나 짚고 4라운드 버틸게요. 넵. 네, 니코 팔면서 이자 봐주시고 레벨업 한번 눌러놓고 싶은데요? 아 눌러놓죠. 이거 바드 팔고 와 7레벨 70킵 심지어 다음 턴에 8레벨 뭐 먹을까요? 어 전마도 괜찮고요. 일단 2번 3번 돌려볼게요. 이러면 전투 마법사보다는 살인술사로 먹겠습니다. 대천사기 때문에 네, 3번으로 먹을게요. 헤드라이너 팔고 살짝만 돌려서 사람다운 거 하나만 찾아봅시다. 타릭 사람다운 네, 거요? 네 좀만 50번까지는 칠생각할게요. 조금 네. 괜찮은 거 이건 안 돼요. 롤 잠시만 아 EDM이 안 돼요. 롤 한 번만 더 나미 1 오 좋아요. 뽀삐 쓸게요. 이모코 뽀삐 사서 올려주시고 탐캐치 대신에 아리도 올려주시면서 주문술사 에코가 안 들어갔네. 에코가 누구 대신 들어가야 돼? 저거 네 아무무 대신 올라가는 게 맞긴 하거든요. 네, 일단 이렇게 올리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러면 쇼진 하나를 나미 한 아리한테 주면서 네. 탐신기 네, 트피한테 넣어주시고 뽀삐한테 3방템 넣어주시고 좋습니다. 구인수 누구 주라고요? 구인수 트패 주세요. 넵. 나 이걸로 이제 최대한 룰루 포함해서 왼쪽 다 달릴게요 그냥. 좋습니다. 조금 지더라도 이거 네. 기반으로 버티면서 9레벨 가겠습니다. 저희가 네. 돈증강을 먹기 때문에 따서 갚아야 해요. 아 근데 이거 뭐 이즈리얼 궁 맞아서 그렇지 이즈궁 안 맞았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원래 상성이 좀 안 좋고 이즈 이성에 풀템 들어간 턴이다 보니까 전성기였네요. 잠시만 루시아는 집어는 둡시다. 쓰기는 애매한데 네 9레벨 가서 잠시 바드랑 뭐 넣을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 지금 이대로 바로 9렙까지. 이거 돈이 많아서 9레벨에 그 또 이제 고려님이 소나 헤드라이너나 직스 헤드라이너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아, 근데 여기서 살짝 8레벨에 살짝만 돌려가지고 돈 킵하면서 9렙 리롤이 또 훨씬 더 좋아 보이긴 해요. 체력도 많아서 그쵸. 네. 아 여기도 이즈리얼이네요. 하필 또 꽃의 방파 거학 이즈리얼이라 이것도 한 방에 터져서 다 죽겠네요. 한 방인가요? 확실한가요? 한 방이지 않을까요? 한 방이지? 많이 들어가네. 실한가요? 검에 그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 어? 아니 우리 거 다 죽었는데 그렇지라뇨. 아 어차피 뭐 질 네. 상황이기 때문에 뽀삐가 그래도 뽀삐를 쓰기 때문에 피관리 야무집니다. 와, 뽀삐 다른데요? 좋아 좋아 버텨주나? 그렇지 살지까지 설마? 아 이기지 못하겠죠? 그쵸 좋아요. 와 이거는 칼 있고요. 네 칼을 먼저 소모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9레벨 롤로 소나는 그때 나오면 집어 되기 때문에 장갑 갑바 혹은 이러면 조금 사고인데 뭐 먹을까요? 아 이거 연우 장갑 먹겠습니다. 그냥 도장 하나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도무무로 일단은 쓰면서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 아리 페어까지 요셉도 AP템 많을 때 아리랑 트페랑 둘 다 쌍캐리로 쓰는 것도 좋기 때문에 아리 페어 나와준 거 좋아요. 그쵸? 도장 아무무까지는 쓰겠습니다. 도무무까지 딱 써주고요. 깔끔하네요. 사실 뭐 한 판 한 라운드만 이겨도 대승이거든요. 저희가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살짝만 체력 관리하면서 넘어가면 봐요. 와 근데 세 턴을 만났는데 여기는 이질성이라 지기 힘들죠. 약간의 이질성이라 한 방에 죽어서 그런 거고 살인술사가 있기 때문에 한 방에 죽지만 않으면 아니 지금 잠깐 봤는데 제자입보가 몇 명인가요? 그러니까 방금 세 턴을 만났는데 세 턴 다 제자입보예요. 와 고려 헬스클럽의 아들들 굉장한데요. 이제 1성이니까 이제 투패가 버티면서 그렇죠 흡혈이 와. 되고 어? 아쉽네요. 이제 앞비전 비전 안 되나요? 뽀삐가 또 랜덤 타깃이거든요. 안 붙죠. 그래도 계속 살살 치고 있어요.
와 진짜 이거 뭐 연승 연패를 떠나서 돈만 보면 행복해지죠. 형님들이 이제 마무리 딱 부유하게 재밌게 하시라고. 돈 진짜 많아요. 여기서 아칼리가 5장. 이 돈이면 9레벨에 웬만하면 오크헤드라이너 하나를 뽑을 수 있거든요. 어 근데 이게 아칼리가 진짜 삼성이 찍히기 쉽겠는데요. 제자 입보가 5명이라서. 어? 패대기 아칼리 삼성? 고려님이 또 그런 거 잘하죠. 크랙 플레이. 와 근데 제자 입보 5명인데요. 근데 이건 특패 삼성도 웬만하면 마음먹으면 찍히겠는데요. 그니까요. 알이랑 특패, 뭐 블리트 저희가 남들 안 쓰는 건 다 쓰고 있는 똥물리에이기 때문에 네. 어 뭐 거의 4코 삼성 확정이라고 볼 수 있죠. 뽀삐도 뜰 수 있겠다 이거. 하트 아 뽀삐는 안 되겠네요. 하트 1200이요? 1500인데요. 1500인데요. 최저 터졌고 저희 보상 좀 구경하죠. 저희 거는 관심 없고. 아니 근데 저기 보상 이번에 터지나요? 네 이번에 터져요. 와 한번 2400개인데요. 미쳤네. 방금 2000개 아니었나요? 2400개요. 2400개. 와 4포 오네? 오네. 아니 근데 저기 뭐 돈이 레벨이 7에 돈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요. 기물 근데, 올릴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저거 오면 근데 대가리스로 이기지 않나요? 재즈까지 켜지고 하면은? 네 재즈 켜지고 4포 오네. 뭐 시너지 한 15개 재즈 가능하지 않나요 저 정도면? 원래 2000스텝부터는 10% 확률로 5코 삼성 나오거든요. 오. 아 맞습니다. 그거 안 나온 게 다행이네요. 예 그거 나왔으면 게임 나가야죠. 네 여기까지 하고 넘겨드릴게요. 네 일단 특패 사주시고 넵. 일단 70킵으로 엄마 찍어볼까요? 네 다음 턴에 딱 번으로 구렉 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템 저거 모루 까주시고 어 이러면은 동글님 넵. 지금 저희가 치감이 없으니까 넵. 해불망 하나 빼고 쌍쇼진 갈게요. 쌍쇼진 해불망에 쌍쇼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결국에 특패가 제자 입보 이기려면은 네 그 직스 이성 찍혀야 되더라고요. 직스 이성 플랜으로 네네네 그래서 직스 이성, 소나 이성, 특패 이성 약간 이렇게 찍고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근데 상성이 조금 다 안 좋은 느낌이 많네요. 리븐 덱에다가 네. 리븐도 있고 이제 제자 입보가 다섯 팀이고 아리랑 저 루지안 팔고 어, 두 번 찍죠 어차피? 오 가는 줄 알았네. 9레벨까지 가는 거 보니까 돈을 많이 줬나 보네요. 네 돈이랑 포운을 이렇게 준 것 같아요. 루시안이랑 아리 팔고 업 두 번 찍을까요? 네 뽀삐 팔고 돌릴까요? 네 그렇게 하죠. 어? 네 사주시고 일단은 대략 네 네 좀 더 돌려보겠습니다. 특패 이성 정도라도 네 좋고요. 특패 좋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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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태삼! 어 잠깐 돌 넘어갔다. 이미 넘어갔어요. 일단 전환해야 되지 않나요? 네 특패 불치도 사시고 돌 픽스 네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 네 템을 일단 다 디스코 그 네 불치한테 디스코 불치한테 주고 네 일단 아리는 팔겠습니다. 우리 소나 뜨면은 저 쇼진을 직스랑 소나한테 한 개씩 넘겨줄게요. 네네 아직은 이제 덱 정리가 다 안 돼가지고 그러면 저 디스코 불치한테 집으면 죽어요. 아 좀 더 될까만 해볼게요. 롤 화면 오 네 받으시고 롤 네 집어주시고 네 붙여주시고 네 롤 롤 직스 롤 롤 티아나 롤 오 특패 롤 라미 붙이고 롤 롤 아 아리 대신에 바드 아 야야야 주문 수사 그냥 켤게요. 네네 까비. 아 이번 판에 다들 고점이 아까 뭐 하트 2400부터 해가지고 네 아사 이 불츠 삼성 일단은 트삼 불삼 아니면 좀 힘들겠는데요. 웬만한 고점으로는 페어 카드 한 장만 더 뿌려주면서 피관리. 오케이 많이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한 턴 남았으니까 자 페 7장, 불치 7장. 흡해 2장. 이 중에 하나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죽었는데요, 하트 스틸? 현생을 살아 민서가? 와, 리븐한테 따잇 당했네요. 뭐야?
아, 어떻게 졌어? 응? 여기서? 변수인데? 예. 일라오이? 네, 그냥 일라오이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키아나 먹는 것도 나쁘지 않고. 아니면은 네, 그쵸? 네, 네, 가자, 가자, 저 친구 빨리 먹다가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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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한 장. 한 장? 왜 투표 왜 쓰고 있는데? 아, 7KD에서 투표를 왜 써? 아니, 뭐야? 심지어 우리 거 먹으려고. 한 장, 한 장. 단 한 장. 돌. 아무무 적금. 아이. 돌, 돌. 쏘, 쏘다. 네. 돌. 불치 팔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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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리 쇼진 일단 갈죠? 이거 쌍트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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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일단 쌍트패 일단 쌍트패 올리고 바드 올리고 그쵸 두 번째 투패한테 쇼진 대천사 어? 직사한테 아 직사한테 직사한테 쇼진 대천사 쇼쇼 대 다 주세요 그냥 쇼쇼 대 도장 투패하고 그쵸 일단 이걸로 한 턴만 살자 제발 한 턴만 아니 이거 한 장이 안 뜨고 제발 아니 근데 지금 세긴 해요 우리도 네 나쁘지 않아요 이거 쌍트패 괜찮거든요? 와 트패 시원하다잉 나이스 나이스 지금 딜러지는 빵빵합니다 지금 사실 앞라인 그 딜탱 밸런스 다 나쁘지 않아요 어? 방금 트패 들고 있지 않았나요? 저 사람? 죽은 사람? 헐 아 인피니트 부정 탔잖아요 네? 아드 팔고 돌? 어 몰리? 몰리? 아 근데 16이면 한번 버틸만 하거든요? 네 살살 지면 한번 더 가능하.. 살.. 이게 세게 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불츠 헤드라이너에 풀템 들어가 있고 오 좋은데요? 배치 좋은데요? 배치 좋은데요? 분산 배치? 손 잡고 좋아요 좋아요 딜러들은 이제 디스코 버프 다 받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투패도 나왔고요. 도장 투패도 템 나쁘지 않아요? 에이 제드 한 마리한테 직스 폭탄 펑 폭탄 나이스 그렇지 이게 이성 직스는 딜 다르거든요 이러면 이제 여기서 좀만 아 이거 진짜 뽑고 넘겨주고 싶은데? 어차피 한 번 리롤 쳐도 10원 되잖아요 아니 근데 고려님 네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음이 누구인지 아, 아시나요? 와 맞다 잊고 있었다 걱정이신 네. 디스코의 아버지 꼬경영 더 데프트 동글님 근데 저 아까 방송 봤는데 이거 데자뷰 아닌가 이거? 저 아까 이러다가 이거 5등 했거든요 트패 삼성 불러다가 5등 했거든요 저 아 딱 그 상황인가요? 님님 딱 이 상황이었어요 돌려볼까요? 네네 돌려보죠 그 일라오이나 저 자크 뜨면은 하나 집으세요 네 자크 자크 저 파릭 대신에 넣으세요 자크 파릭 대신에 네네네 돌 돌! 돌! 아! 돌 안 나! 돌 안 나! 아, 자, 자, 일단은 저기 까주시고 상자. 네. 자, 이거는 응영이가 있어요, 응영이. 응나가스. 응나가스. 오, 한번 버텼고, 그러면 살술. 설마. 아, 이거 데자뷰, 아! 아니 데자뷰 아니 디스코 있으면 이겼는데 아니 6D 아니 갑자기 뭐 자크 아니 타릭 2성인데 저걸 어떻게 이겨 아니 내가 1등 플랜 다 만들어준대 지금 개똥운영 해가지고 아니 또 오다 아니 타릭 2성 돈가스 망치 이거 아 연돈 이거 쌍성과 오른쪽 왼쪽 양쪽에 붙였으면 무조건 이기는 건데 이거 아 6디스코 요번에 이거 버프 너프 안 받아가지고 4,5디스코 너프 먹었는데 이거 6디스코는 그대로인데 아 아까 그거 모르니까 오다 아니 그 방금 그러면 이제 6디스코 때문에 졌다고요 6디스코 쓰면은 말씀해보세요 6디스코 때문에 졌나요? 여기 상대방이 트패 두 장 들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인피니 말해보세요 6디스코면 어떻게 아니 저기 상대방이 트패를 두 장 들고 있을까 안 나오죠 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 캐치하고 블리츠 삼성으로 봤어야 되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블리츠를 못 본다고... 팔아가지고 와 아니 방금 그 트패 저희가 죽어가지고 저 풀려가지고 산 거 같은데 아... 아니 뭐 지금 샀다가 방금 팔았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죽어서 판 건데 아 아니 근데 동글님 네 아니 확실히 이제 대회 게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 수준이 좀 떨어져가지고 아 네
아 조금 좀 짜치긴 하네요 확실히. 아니 뭐 나가 봐야 알겠네. 그리오님 정도, 그리오님 그래도 4라운드까지 올라가시지 않았나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리오님 정도 돼서 오늘까지 게임 좀 해본 사람들은 좀 이해를 하는데, 아 진짜 이거 뭐 나오지도 못하고 2라운드에 그냥 저기 어? 니코 옆에 인피 있다. 어 좀 사진 하나 찍을게요. 어 두 개 있다. 어 아칼리 뒤에도 있다. 어 잠깐 이거 김치 하나 할게요. 뭐 김치 하고 있으면 되나요? 네네네. 인피님 움직일 수 있나요? 아 뛰세요 인피님. 그렇지 잘 뛴다. 이거 우리 잘 뛰네. 아 인피 잘 뛰네요. 아니 근데 이거 뭐 데프탱님 오자마자 5등, 아니 그 고려님까지 왔을 땐 그냥 2등 뭐 이렇게 뭐 10분타 만들어서 질 수 있었지만. 아 제 탓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 데프탱님 탓이 아니라 이거 네. 5라운드에 피 관리를 너무 못하지 않았나. 아니 근데 피백으로 줬는데 이거 갑자기 왜 피가 어? 안 들리나요? 네네? 저요? 아니 누가 갑자기 그 피 관리를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왜 이랬지? 바다시 1까지 피백이었는데요. 그러니까요 4스테이지부터 4라운드에 이제. 피가 사라진 거 아닌가요? 아 이거 4라운드 때 이거 딱 9레벨에 70원 행복 쇼핑하게 제가 딱 어? 신용카드 한도 무제한으로 딱 드렸는데 이거를 아니 일단 그 쇼핑하라고 고려님한테 이제 그 카드 그 무제한 그 카드를 나눠줬는데 그럼 계속 버렸어요. 짜장면 사 먹고 짬뽕 사 먹고 불량식품 사 먹고. 아니 왜 그런 거 먹을 거면 이거 신용카드 왜 들고 다닙니까 고려님? 착한이 100개가 카드를 다 뿌려버렸는데요. 아니 그 착한이에다가 그 색깔 티스 먹을 거면 진짜 신용카드 그 아폴로 착한이 100개 아폴로 100개 사 먹으니까. 아 착한이 100개 사 먹었나요? 네 착한이 100개 아니 그 뭐 레스토랑 가라고 카드 줬는데 착한이 100개 아폴로 100개에다가 그 먹는 테이프 100개 약간 요렇게 사니까 이길 수가 있냐. 아 그런 느낌이군요. 아. 그냥 딱 정찰해봤을 때 그 약간 디스코 쪽이 조금 이제 힘든 상성들이 많은데 왜 이쪽으로 설계를 해놨는지가 좀 저는 애초에 아니 그 삼성 찍으면 되는데 제가 특별 8마리 찾았는데 한 장을 못 찾으셨잖아요. 아 근데 제가 이런 말씀까지 솔직히 안 드릴라 했거든요. 아니 근데 막 일라오이 거르고 라모노 쓰고 있고 와 저는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와 역시 아니 특패에 대한 특패... 이해도가 좀 많이 낮구나. 고려에서 그럼 이제 제자 이뽀만 하다 와가지고 예 그냥 거는 거는 제가 예. 아닌데요. 네. 아니, 이런 근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특패 거른 건 제가 아닌데. 어 근데 사라고도 안 하긴 했어요. 예? 아니 특패 한 마리 남았는데. 거른 건 제가 아닌데. 한 마리 남았는데 그게 아니라 또 근데 고려님이 저번에 이제 거물진 넘겨가지고 이제 뭐라 했잖아요. 그죠? 이제 동물님 또 이제 그 삐질까봐 이제 고려님이 살살하신 것 같은데. 에이, 저는 이제 특패 한 마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사실 근데 저희가 계속 그 김장훈 기다렸는데 3라운드에 한 번만 저희가 이제 또 김장훈 공연 한 번만 들었으면 또 이제 사기가 또 올라가지고 그러니까요. 1등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특패도 생긴 게 좀 김장훈 닮았는데요. 그러니까요. 오, 좀 비슷하긴 하네요. 막상 또 이제 멍석 깔아주니까 이제 안 나와가지고. 아니 근데 그 멍석 깔면 못함. 동글님. 저희 뭐 5등 했는데 5등으로 끝내기는 약간 아쉽지 않나요? 아, 근데 이게 갑자기 또 데프팅님 오자마자 또 5등 하는 거 보니까 이거 좀... 네? 재현 배우? 와! 한번 더 해볼까요? 아니 제가 아까 그 5등을 어떤 식으로 해서 상황이 좋았는데 5등을 했냐 그걸 보여드린 겁니다 이거는. 네네 제가 이제 욕심 안 부리고 했으면 급한 이제 충분히 상위권 해가지고 지금 예 한 게임 더 하고 있겠죠 다음 라운드. 아, 그럼 막판 갈까요? 네. 네네네. 아, 근데 데프팅님 네네. 3시간을 아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데프팅이 약간 제가 저는 보니까 또 약간 일부러 살짝 떨어지신 거 아니에요 또? 네? 예? 아니 그 말하지 말라니까 방송에서. 아 동물님. 네. 그거 없나요? 전략적 팀 전투 한번 들어가 주실 수 있나요? 네. 전투 패스 들어가 주시고 이거 몇 개인가요? 다 받으면? 모르겠네요. 또 남의 돈 쓴다 이거. 아 저희 남인가요? 아, 아니 고려님 아 여기서 또 말해도 됩니까 그러면? 뭘요? 그 어제 저랑 이제 얘기했던 거? 아니 네 주작해서 말하잖아요 또 이상하게. 아니, 주작 말고 그러면 이제 주작 안 하고 진지하게. 네 뭘요? 어 말해도 됩니까? 아 말해보세요. 뭔데요? 또 이상하게 또 말하겠죠 또. 아 또 생각하고 있다 임피 이거. 또 스토리 짠다 또. 또 주작하려고. 잠깐 또 이제 생각하는 시간 벌려고. 아 잠시 또 인터넷 끊겼었네요. 어, 제 첫 턴 누가 하나요? 인피님이 하시죠 그냥. 아 아니요 저는 좀 이따 할게요. 아 그럼 제가 해도 되나요? 아 그럼 네 고려님이 하시죠. 네 엉덩이로 가주세요. 네 엉덩이 바로 갈게요. 네 지금 다재다능은 버그가 있는 거 아시나요?
어? 다재다능 또 버그가 있어요? 지금 뭐 중국 대회에서는 그래서 다재다능 배나하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처음은 아예 안 고르게? 아니 저거 다재다능 그러니까 조건이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간헐적으로다가 이제 헤드라이너를 샀는데 그게 네. 헤드라이너가 아니라 그냥 이성으로 구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런 거 버그는 너무 치명적인데요? 어? 네, 그래가 혼자 몰래 대회에서 썼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저는 네. 대회를 안 나갔는데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이거 뭐 이제 그냥 이성이 있는데 헤드라이너 샀는데 이제 그냥 헤드라이너가 아니라 그냥 이성으로 뜨고 다시 헤드라이너가 나와가지고 바로 삼성이 되는. 아 인피님 그런 버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간질하다가 방금 또 걸렸잖아요 인피님. 아니 근데 그 고려님은 뭐 모르는 버그가 없는 것 같네요 제가 보니까. 일체에 대해서 제 진심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덩글님. 네. 잭스 팔고 릴리 한 마리로 다 잡겠습니다. 네네. 아이케에서는 무조건 이제 돈 모아야죠. 아 이거 언제 잡나요 릴리아로? 그 남들이 좀 눈치 주긴 하거든요. 가끔씩 좀 핑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느리다고. 한 네다섯 명 와서 구경하거든요. 그쵸 약간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1차로로 계속 정속 주행하면은 이제 빵빵 하면 안 되죠 지금은. 그죠? 그렇죠. 추월 차로이기 때문에 어? 뭐죠? 끝나고 먹겠습니다. 돈만 먹으세요. 다 먹을게요. 아 돈만 먹으세요. 돈만! 오 다행이다. 크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 다른 필요한 챔피언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언제 잡냐고요? 정도면은? 어? 아, 늦는 사람 그게 그 뭐냐? 고려님. 네네. 이 바이게 제일 늦게 잡는 챔피언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어? 크산트 아닌가요? 어, 저 그 크산트 말고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 어, 뭐죠? 잠시만요. 일단은 저거 파란색 굴을 먹어볼까요? 네. 이거요? 네네, 지금 먹어보세요. 아, 다 파란색, 다 파란색, 다 파란색. 릴리 한 마리, 릴리 한 마리. 아니, 크산트 한 마리, 크산트 한 마리. 어, 크산테가 이제 스킬 모션이 2.5초 동안 채널링이 있잖아요. 얘가 제일 느린데 왜 굳이 얘로 잡죠? 모두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 고려님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차원문도 이제 모두가 싫어하는 차원문 먹고 일부러 그러는 건가요? 아니, 네. 제가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당하다 보니까 네. 저도 이제 같이 가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 조련사가 제가 원래 제일 싫어하는 그거였거든요. 네.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좀 재밌더라고요 그게. 아니 근데 저거 크산테 근데 피가 왜 까지는 거예요? 저 바위계에도 데미지가 있어요. 네. 쟤도 이제 이렇게 만지고 튀거든요 바위계가. 아 만지. 아 저 등껍질 만지다가 피 까인 건가요? 네 바위계도 저 안 보이지만 살짝 만지고 튑니다. 어? 와. 우이프. 왔다. 따. 고려님. 네. 그냥 이거는 우이프 드셔주세요. 우이프 먹을게요. 그냥 400원 모아서 드릴게요. 400원이요? 네. 어? 디스코로 한 마리 잡는다? 아산테 애니 아니 동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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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5연패가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랑 자. 여기가 네네 다들 또 이상한 짓 하고 있죠 지금 다 뭐야 이거 다들 뭐 튕겼나요? 아니 고려님이 너무 늦게 잡아가지고 네. 어디 갔나 본데요? 어 다들 뭐 뭐지? 인터넷이 끊겼나? 인피인가? 자 일단 크산테 0.5초 때 팔아주세요 그냥 팔아 0.5초 때 팔으라면서요? 네네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리고 크산테 다시 사고 아니 이러면은 뭐 이 스테이지 그냥 안 하겠다 이건가요? 아, 아니죠 아니죠 지금 계속 정찰하면서 5연패 각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그쵸? 5연패 각 만들고 있잖아요 금수저 침팬치네요 그쵸 그니까 남들 그리고 이제 남들은 그냥 생연패지만은 저희 이제 부익부 연패. 다르긴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정성스럽게 산테 올리시고 가렌 올리시고, 네네 세나까지 올려가지고 뭔가 이제 열심히 하는 척 감시자 그렇죠 그렇죠 감시자에다가 이제 헤드라이너까지 해가지고 이제 뭔가 게임 하는 척 배치까지 막 옮기고. 심지어 이제 가렌 팔고 릴리아에서 KDA까지 받아주는 척. 그렇죠 그렇죠. 시너지 신경 쓰는 척.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1초에 다 팔아. 그렇죠 좋다 좋다. 아니, 야, 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갔죠. 와 팔지 좋은데요. 네 벌써 지금 저희 3레 상대 3렙인데 한 마리 올라가 있으니까 두 마리 잡은 셈이죠. 와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두 번 그 챔피언 두 마리 잡은 거니까 대충 네. 두 번 빤 거죠. 와 대충 두 번에 부익부까지 반칙 아닌가요? 부익부에 이제? 대충 먹은 거예요 저는. 와 지금. 다른데요 역시. 네. 자 이건 안 돼. 이쿠라서 안 돼.
8대 1 손해보기 때문에. 네. 자, 에코 세나. 네, 그렇죠. 아, 그렇죠. 트루의 속사포. 트루 데미지 하나 쳐주고. 또 이제 바이 올려서 펑크까지. 펑크까지. 피 올려서 펑크까지. 이렇게 와. 이제 마구잡이로 올리면은 대충 올린 티가 나가지고 네. 안 속거든요. 그래서 배치도 열심히 하고. 네, 배치도 하고 약간 시너지도 좀 채우면서. 시너지도 채우면서. 다 팔아, 1초에. 그렇지, 그렇지. 좋다, 좋다. 와! 아, 이거 같이, 같이 그거. 같이 그거 되잖아요, 같이. 아. 아, 방풀 당했네. 저격 당했네요, 이거는. 아, 그니까요. 야, 이건 방풀 저격 당했다, 이거 진짜로. 맞죠? 그쵸. 원래 이런 사람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이거 뭐, 이상주의에다가 크라운까지 만들었는데, 이거는 좀. 네. 이거 좀 합리적 의심 가거든요. 전투 증강 먹고 심지어 크라운 가드까지 만들었어. 근데 이거를 다 판다? 이건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니까요. 맞죠? 납득이 들어와야겠는데요. 그렇죠. 이거는 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좀 약간 순수한 악의가 담긴 플레이. 이럴 때 이제 김장훈 나와가지고 노래 한번 해주면 싹 풀리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좀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저희 아이템 뭐 있죠? 연운 벨트 갑옷이요. 자, 저거. 곡쇠. 곡쇠. 네, 곡쇠. 좋습니다. 과연? 자, 하트 스틸 아펠리오스나 크산테. 샥. 아니, 이번 포 오픈이 우리 포함 3명인데요? 아, 진짜 악이 적이다, 악이 적이야. 진짜로. 순수한 악이들이 느껴진다, 진짜. 이 유튜브 각을 방해하려는 음해 세력들. 자, 까비. 까비. 자, 동굴님. 네.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이미 연패가 그럼 끊겨버렸기 때문에. 사실 2연패 해도 이제 2연패는 연패골드가 없잖아요? 네. 이제 좀 열심히 올려봅니다, 그러면. 어, 근데, 고려님. 네. 이거 연패끼리 만나면 저희는 피 1씩 달면서 2라운드를 보낼 수 있는 건데. 네. 어, 좋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지금 한번 깨졌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연승을 하면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 이기면 1골드를 얻잖아요. 그렇지, 역시 테스트 한번 해봤는데 너무 깔끔합니다. 네, 그럼 이런 이기면 1골드가 없잖아요. 1킬까지. 네, 근데 쟤는 연패를 하긴 해.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저희는 저 사람 피 6 깎는 거고 피 8 깎았나요? 네. 그죠. 우리는 네. 상대방 피 깎고 우리는 이제 또 승리 골드 1골드 챙기고. 우리는 이득이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저희가 만날 상대들 이제 나머지 딱 정찰을 해볼까요? 남은 상대들 중에 다 쓸 거예요 아마. 약한데 다 만났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8등 만날 수 있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아, 이거는 근데 좀 이기기 힘들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은 저희 딱 상점으로 돌아와서 최대한 세게. 일단은 판테온 한 마리. 네 하시고 네 여기까지만 하죠. 네. 여기까지만. 딱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탈익 1열 배치.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 팔았나요? 아, 이거는 적겠는데요, 그죠? 네. 한 마리 정도? 네. 근데 어차피 저희가 이게 저희는 이제 상대방들은 전투봉 증강을 먹고 억지 연패를 탄 거고 저희는 이제 돈 증강 먹고 돈 쭉 모아주면서 연패 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거 상황이 다릅니다. 오, 이겼는데 설마? 자, 세트 강펀치. 와! 분각 미쳤고. 평타 한대 치고 또 벨트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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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트컨. 아비 한 마리 더 잡았어요, 벨트컨으로. 네, 좋아요. 좋아요. 이 스테이지 너무 돈이 많았네요. 아니, 네. 89에 대촉 진짠데요? 아, 미쳤다. 이거 그냥 업 한번 때리시고. 네. 네. 크산테 넣으시고. 3라운드 혹시 누가 하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어, 3라운드 누구요? 자, 막내가 하겠습니다. 우르고 넣으시고. 네, 좋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죠? 아, 맞아요. 템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네. 나오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해도 돼요. 재료가 완벽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각을 열어두면서 돈을 모아주는 거라. 아까는 뭐 쇼진의 대천사 구이수 만들어 놓고 뭐 투패하라고 그냥 하는데 뭐 어떡합니까, 맞죠? 각을 열어놓은 거랑 다르잖아요. 오, 79, 79. 아, 네네. 그렇죠, 그렇죠. 좋습니다. 하트 스틸까지 냈고. 좋아요. 일단은 하트 스틸 3개 올려주세요, 동글님. 네.
카트티스에게 릴리아는 팔지 않고요. 네. 나르랑 릴리아 사주고 이제 나머지 리븐과 저 럭스는 팔아주세요. 팔고 업도 칠 수 있겠다 이거. 네, 왼쪽 싹 팔고 업 두 번 친 다음에 뭐 쌍세트 하죠. 어? 설마 제자 있고? 어? 보통 이렇게 돈이 겁나 많을 때는 아니, 너무 카이사... 비싸고 좋은 덱 펜타킬이랑 이제 그냥 거물 세스요일 밸류 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네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뭐 하트스틸이나 열혈펜 기반 살짝 갖추면서 네. 네 돈만 많이 모아봅시다. 어, 이 3스테이지도 일단은 돈 모으면서 각을 보겠다. 그쵸, 1라운드 거의 대촉을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뭐 4-1에 뭐 8레벨 50원 쇼핑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 그쵸, 그리오님은 딱 3스테이지 진짜 이거 아이템 가격이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러니까 룰루 살짝 집어주시고 야, 이거 지금 풀템 나왔잖아요. 네네 풀템 어? 나왔는데 이거 이건요 아 우리는 하나는 돌릴게요. 제자이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물도 당장 활용이 안 되니까 돌리고요. 무조건 후반에 좋은 걸로 먹겠습니다. 살술 먹고 고점 보겠습니다. 네. 제가 블루를 박아버리고 싶은데 블루를 박는 순간 펜타킬 각이 조금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역시 또 각을 여러 가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사용자 트위치는 뭐 필요 없나요? 정찰 한 번만 싹 넣어서 뭐 한 마리 잡을 수 있는지 여기, 볼까요? 여기. 아 이거는 넣어봤자 뭐 안 되겠네요. 그냥 바이만 하나 짚고. 네. 바이 룰루 세라핀 산 다음에 나머지 업. 돈은 어차피 많은데요. 동글님. 네. 7레벨의 3코 헤드라이너 잠깐 쓸 수 있으면 쓰죠. 네. 혼자 치고 점슬래시. 점슬래시. 소환술. 소환술. 하트 앞에. 하트 앞에. 엔터치 치고. 자신의 채팅 제안 푸시고. 네, 이제는 네. 그 소환술만 해 주세요. 그리오님 대신.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세요. 오, 이거는 세나를 쓰죠. 네, 세나를 쓰겠습니다. 세나 집어 주시고 아펠리오스도 떴네요. 네. 아펠리오스 집어서 올려 주신 다음에 이제 백스 대신에 올려 주세요. 네. 복원 하나를 쓰겠습니다. 복원 하나. 네. 복원 하나에 네. 어, 딱 이 정도. 어? 박아 주세요. 펜타 카수스도 떴기 때문에 연운도 단품으로 하나 넣어 주시고요. 어? 브리오니. 네. 이거 그럼 카수스 템이면 적투까지? 적투도 괜찮은데 일단 썸파도 우르고트한테 하나 줄게요. 그냥. 시간 하나 있으면 좋으니까. 네. 5하트를 받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적투를 만들거나 쇼진을 먹어오거나 하고. 한고가 또 꽉 찼어요. 그리오니. 에이 룰루는 이제 놓아주죠. 어차피 어? 잠시만 저거 먹으면 1등인데? 저게 뭐죠? 아 이러면 알이 드세요. 까비 알이 먹고 뭐 만드나요? 알이 먹고 이러면 블루보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문술사 빼고 하트스틸을 한팅만 먹고 팔 생각을 하겠습니다. 보건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제자입보 AD각은 좀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왜 물 건너 보냈나요? 그거 그리오님이 만들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제자이포보다도 펜타킬이 비싸고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어분 쳐주세요. 7레벨 치고요. 알이 올려주시고 쓰레쉬 사서 네 좋습니다. 햄은요? 용발 하나만 쓰레쉬한테 주겠습니다. 팔 거 있나요? 한국어 할 거는 이제 밑에 바이 팔고 가렌 팔고 이 정도만? 네. 세라핀 하나 사주시고 오 제자입 벌써 좋아요. 있고 오 소나 와 공각 미쳐없고 이겨버린다고? 뭐 괜찮아요. 이기면 좋죠. 어차피 돈은 많아요. 그렇죠. 이제 하트스틸 안 쓸 거기 때문에 익실현 해주시고요. 니코 좋아요. 일단 니코랑 릴리아 올리면서 열혈펜의 3KDA를 받읍시다. 나르까지 있죠. 일단 하트스틸 3개 다 팔아주세요. 하트스틸 3개 다 팔고 니코, 세라핀, 나르 올려주시고요. 저 친구 대신에 어?
컨트리는 쓰기 힘드니까. 네, 이렇게 그냥 한 턴 쓰면 되겠습니다. 도장은 나를 주겠어요. 네, 깔끔한데요? 뭐 팔죠? 펜타킬이나 알이 양각 볼 수 있으니까 팔 거는 딱히 없어 보여. 그냥 뭐 하트스틸저 짬바리들도 그냥 이제 팔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펜타킬 카소스나 KD 알이나 펜타킬 쪽으로 이제 9레벨에 상당히 좋은 덱들로 구성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칼리가 어느 쪽에서든 메인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러면은 4스테이지는 누구죠? 데프탱님인가요? 인피님인가요? 나다 싶으면 나와주세요. 둘 다 어디 갔나요? 돈이 너무 많은데요? 레벨업 눌러놓을까요? 네, 레벨업 눌러주시고 8레벨에서 세나 팔고 막 헤드라이너 뜨는 대로 살짝 레벨 기반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레드도 나오고. 오우. 레드가는 치감이 있으니까 필요 없죠. 에코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율주행인가요? 다 어디 갔나요? 어디 갔어요? 이거 대부장님 제가 하나요? 어, 거꾸로 아닌가요 이번 분? 아, 네. 아, 전가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 충분뽑기 한터 쓰도록 하겠습니다. 충분뽑기 한터 쓰도록 하고 에코 넣어서 주문술사 들어가 있고 세라핀 넣어가지고 그리고 네, 해서 일단 블루 아, 쇼진복원 받을게요. 쇼진복원 네, 쇼진복원 받고 그 다음에 아이템 한턴만 보도록 할게요. 이거 헤드라이너를 뽑기 말고 아까 판 그 아칼리 쪽으로 노린다면 뭐 대천사나 이쪽으로 하고 저 남은 템은 이제 남은 템을 와, 인피니 그 살짝 그 뽀삐 사고 한마디에 딱 이겨버리는데요? 그 동글님이 다 올리지 않았나요? 더 먹자? 자, 아무나 나와서 뭐 먹으라고 해주세요. 아니 인피님 뭐 디코 끊겼나요? 빨리요. 진짜 나갔다 들어왔는데요? 그리오님 뭐 먹을까요? 2번이에요 2번. 네, 뽀삐 팔고 네. 돌리나요? 아니요, 일단 아 팔고 돌리죠. 네, 팔고 돌립시다. 네, 쓰레시 자리도 나오거든요. 사주시고 어? 어? 이거 씁시다. 아우. 이거 쓰고 어떤 쪽으로 쓸까요? 네. 일단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네. 쓰고 지금 카소스 일성이니까 저 쓰레시 자리가 남거든요. 네, 저거를 이제 뭐 캐넨도 있네요. 캐넨. 네, 하고 에코한테 일단 넣어주고 요걸로 째보죠. 네, 요걸로 째보고 요거 네 하고 거학 박죠. 아칼리. 아, 거학 아칼리가 또 좋더라고요 요즘에. 네, 거학 아칼리에다가 저거를 소나로 쓴다. 소나까지 연결한다 그랬대서. 와, 인피님 일단 이겼으니까 요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님 너무 잘하는데요? 아, 이거는 뭐 그 1라운드에 고려님이 다 해주셔가지고 살짝 딱 했는데 시너지가 다 맞는데요 인피님? 아, 인피님 진짜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와, 역시. 아니 이 선수 ATS 우승했나요? ATS 어디까지 갔지 인피님? 단단히 못 나가가지고 제주 아, 예정입니다. 어? 아, 동글님 걱정하지 마세요. 네, 힘 조절 오랜만이죠? 한번 할까요? 힘 조절. 네, 자 이거 에코 배치 신경 써주시고 에베. 요거를 지금 네. 이제 그 펜타 쪽으로 간다면 네. 대천사가 좀 더 낫긴 한데 네. 아, 대천사로 합시다. 대천사로 가고 네, 대천사에 그 다음에 저 막템 뭐 거결해서 나중에 뭐 헤드라이너 좋은 것 때문에 갈아주던가 이거 카서스 붙으면 갈아줄게요. 네. 네, 일단 요렇게 해서 째보죠. 아칼리 배치만 신경 써주시고 바로 몰 수 있게 공항으로 갈게요. 네. 어, 이거 이길 수 있나요? 저희가 거학이긴 한데 아, 올라프 보고 거학 만드신 거죠? 아이, 그럼요. 올라프 지금 이 판을 처음 뵀는데요.
네? 네? 동글링 삼성 네. 찍힐 때 올라프가 아... 삼성 찍힐 오른쪽에 보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아 이제 보신 거예요? 랩리딩 하신 거예요? 아 그럼요. 와 못 잡죠. 아칼리 바로 도망. 와 때리다가 도망가면 이제 네, 흥 깨지죠? 도망했고 기절에다가 아리 대천사 붕. 저 올라프 하니까 그 옛날 올라프 생각나기도 하네요. 인피님 올라프 잘하시잖아요. 그 대마시아 올라프 알죠? 아 대마시아 올라프. 네네. 자 저거 먹어주시면 됩니다. 저거 먹을게요. 어? 저거 남나요 근데? 저거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어? 저거 근데 딱 남잖아요 이 타이밍에는. 네 저거 먹고 바로 템 뺀 다음에. 요즘 루나 아칼리가 그렇게 좋다던데? 네네 그쵸 그쵸. 어결? 네네. 네. 그런 거 나왔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거 나오면 될 것 같은데. 경찰해 보면은 이즈 이즈 캐카서스 올라프 이즈 덱스 이즈 이즈 로리그에 그냥 오 잠깐만 진이성이 내 꼴등 저거 바로 저격해 주시고 방끈 없었거든요. 근데 안 만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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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경찰 해서 저희는 이제 만날 차례 덱스 이즈 이즈. 네 이거 그냥 아칼리 1렬에 올리죠. 살인술사 복고시여서 그냥 빨리 평타 맞고 거결 몇 대 더 쌓고 날아간다는 마인드. 넵. 네네 갑주 조금만 살려주시고 갑주 조금만 살려주시고 그렇지. 직스 일단 사볼까요? 직스요. 어 근데 너무 세게 맞았는데요? 1렬로 올리라면서요. 네네 안 죽죠. 거결 쌓아서 긁어주고 평타 빼고 다시 날아갈 때 다시 도망가고 빙 아이얼펜 어, 잡았다 이거 한번 날아가고 빙빙 와 1열 판단 다시 칼리 말 안 되는데요. 그렇지. 와 독성연고 딱 먹어가지고 살인술사 딱 먹어가지고 이긴 것 같은데요. 아이 그럼요 뭐 어렵지 않죠. 거학이라서 백스 딱 잡은 것 같고요. 완벽한데요. 자 레벨업 정확하게 세 번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뭐죠? 4-7에 바이게 턴이 한 번 더 있죠. 와 그리고 맞죠? 저희가 네. 5라운드 크립에서는 아이템을 또 이제 완템을 두 개나 주기 때문에 네 캐리를 많이 쓸 수 있다는 점. 그쵸. 그래서 진짜 운이 좋게 뭐 5코 쓸만한 서풍 있어요? 서풍? 서풍 없어요. 어? 맞은 것 같은데? 어디 있는데요 서풍이? 서풍 있었어요. 서풍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일단 여기는 좀 져줍시다. 닌 이성인데. 네. 애들도 이성이고. 일라오이까지 있어가지고. 언제까지 져야 되나요 여기한테는? 여기요? 네. 여기는 이제 그 또 데프트 형님 덱전환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시체로 35밖에 안 남았나요? 풀피죠. 형님 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어떻게 가야 되죠? 어? 외과의사 쉔이? 자, 쉔 출동했고요. 네. 집중해 주세요. 네네. 자, 우선은요. 네.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르 저거 2성 나르 팔고 1성 나르 올려주시고. 네. 자, 그 다음에 캐넨 팔아주세요. 네, 모데카이저 그 자리 올려주시고. 네. 그리고 저기 직스 팔아주시고. 그 다음에 카소스도 파세요. 자 여기에 이제 요릭 들어가면서 에코 대신에 일라오이 넣을 겁니다. 요릭 일라오이. 네네. 그리고 3주문은 그냥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브랩 찍나요 다음 턴에? 네. 요릭 일라오이에 아리 이성자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티아나 같은 걸 일단 집어넣고 요릭 넣어주시고 바로 요릭 투입. 네. 네. 아리 이성까지는 해야 돼요. 어, 오케이. 일단 요까지 스탑. 어, 어 좀 더 돌려. 오케이. 이러면 요리까지 찍어야지. 아. 왜 찍었나? 에코 자리가 빕니다. 자, 오케이. 일단 주문 쓰죠, 에코. 네, 일단 써, 일단 써. 아, 내리지 마, 내리지 마. 일단 써, 일단 써. 이게 더 세요. 예. 도장 누구 줄까요? 자, 일단 도장 요리 주시고. 우리. 네, 하나 더 까시고. 자, 이게 또 도장. 어머. 어, 모데, 모데. 뭐 같지? 네. 자, 어차피 저 K랑 팔아주셔도 됩니다. 와, 깔끔하게 20원 이자까지 했네.
네, 밸류가 확 올라갔죠? 와. 시너지 행님 이거 딱 깔끔하게 맞췄네요. 그럼요. 자, 일라오이 집으면서 롤 쳐서 요리기랑 소나 좀 찾아볼게요. 소나. 요리기랑 소나요? 네, 요소. 그렇지, 일단 좀 더 돌리죠. 네, 아칼린 삼성 안 볼게요. 네. 삼성 안 볼까요? 돌리고. 아칼 팔고요? 네네, 아칼리 파세요. 아칼리 삼성 안 먹고. 일라오이 아니면 소나 하나 붙으면 그때 갈아주겠습니다. 네. 네네. 일단 좋아요. 일라오이 페어, 요리 페어, 소나. 얘네 다 오코 이성작이 되면 그때 갈아줄게요, 에코는. 네, 오코 이성 되면에 갈아줄게요. 네. 와, 우리 아칼리가 딥라인. 1 거학적인 가나요? 와, 되네요. 와. 얘기 그냥 깔끔하잖아. 아, 거학 만든 거 너무 좋아하는데 누가 만들었지? 난 아님. 아, 예예. 예. 예, 일단은 예. 좋고요. 네, 좋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소나나 지금... 일라오이는 네. 먼저 붙는 이성 쪽으로 쓰겠습니다. 네. 올릴까요? 오코 3에서 좀 돌려주시고 아리도 삼성 안 볼게. 아리 그냥 팔고. 오. 예, 오케이, 요릭부터 얻고. 그렇지. 자, 롤 한 번만 더 쳐보세요, 동물님. 넵. 까비. 까비. 일단 여기까지 좋죠? 네, 좋아요. 되게 깔끔하죠, 지금? 딱 깔끔합니다, 형님. 네네네. 벌써 탈락자 보이고. 어, 인천비스트 어디요? 어, 여기 두 명이나 벌써. 아까 아이고, 전에 아까 전에 이사람 한 명이랑 인천비스트 한 명. 아, 잠깐만요. 제가 뭐 8등으로 탈락했고 그다음 뭐 데프트 형님인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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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요? 아, 붙으셨나요? 아니, 저는 예, 그래도 이제 네네. 그러니까 붙었냐고요. 예, 네? 쾌탈. 아, 네네. 그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는데요? 네? 붙었냐고요. 닥칠 빙신 새끼. 아, 죄송합니다. 예.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와, 시너지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재즈 넣고 싶어요, 형님. 아, 재즈요. 그럼 또 기분이 재즈죠. 네. 와, 다르긴 하네요, 역시. 깔끔하죠, 운영. 네. 오모그 구심, 뭐 방템으로 갈까요? 네, 방템으로 오모그나 구심. 이러면 일라오이 먹어볼까요, 그냥? 먹을까요? 무프죠, 그냥. 네, 볼게요. 라위까지. 네. 라위도 뭐 그냥 뭐 치명타 템이라 생각하고 쓰면 되죠. 아, 여기서 이제 문제 하나 드릴게요. 네. 일라오이한테 라위를 주면 촉수의 라위가 터질까요, 안 터질까요? 당연히 터지죠. 와, 역시. 자, 동그림 일단은 에코 갈아주시고 일라오이로. 어? 네. 에코 팔고 실내 가서 소나 넣으면 게임 끝납니다. 네. 자, 일라오이한테 방템 다 몰아주시고. 자, 라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저기 주기 싫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소나한테 미리 넣어놓을게요, 그냥. 와, 네. 그냥 소나 넣어놓으세요, 예. 좋습니다. 주기가 싫어요, 예. 와, 근데 일라 이성, 요리 이성 이거 와, 다른데요, 형님? 요런 게 또 이제 주는 대로 밸류되게 참맛 아닙니까? 뒷라인은 아칼리가 조져주고, 앞라인은 아리가 조져주고. 네? 우리 요리근 어디 갔노? 돌았나? 아. 아니, 쌍둥이 공포 이거 너무 바나나 이거 진짜. 네? 쌍둥이 공포 없는데요? 아니, 이거 처형자 이거 너무 바나나 씨. 근데 여기서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또 다음 턴 누군지 알죠? 아, 다음 턴 네, 알죠. 네. 밸류덱 장인. 벨장. 얼마 크가? 네, 크가. 와, 크가. 10크가. 그라가스. 와. 아니, 동글님. 네. 누구 만나죠? 여기랑 여기요. 자, 촉수 오른쪽에 두 개 다 박으세요. 맨 오른쪽에. 니코 뒤에다가. 아니, 니코 뒤에다가 착착. 니코는 그쪽. 하나 더, 촉수도 하나 더. 니코 뒤. 어. 아니, 그 오른쪽으로 다 몰아. 그렇지. 자, 이렇게 해놔야지 네. 이지공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거든요. 아, 이지리얼 공을 딱 빼기 위해서. 그렇죠. 또 그런 거를 잘 해주셔야 돼요. 동물님. 네. 와, 비에고 궁까지 피해주시면서. 와, 비에고 궁 설계까지. 그럼요. 이러면 무조건 이기나요? 아이, 무조건 이기죠. 와, 거학 케일이. 아니, 거학 케일. 아, 우리 밸류가 얼만데. 와, 다른데요? 아삼 포기하나요? 어? 아삼 포기하죠. 네. 침맥 가야 됩니다.
와, 10렙까지.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일라오이 든든국밥템이나 아니면 쏘나 이제 쇼진이나 구인수 이런 거 하나 먹으면 든든하죠. 아, 형님 10렙 가서 이거 그라가스 올리면 퍼펙트한데요? 네? 네? 아, 그 너무 시너지충 인천피스트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어? 이거 세라핀 몇 표 안 집죠? 세라핀 2성 지금 1등인데? 어? 맞네요. 아, 이거 집중 못했네요. 잠깐만요. 이거 네, 왜요? 소나 이성 찍고 딜 소나? 아, 딜 소나? 어? 템 두 개 나왔다. 미쳤다. 자, 고려 에스클럽한테 넘기겠습니다. 어, 그 네네네. 저글링 일단 템 까볼까요? 네. 네. 아, 일단은 남은 상대들 뭐 있죠? 지금? 여기 만날 자리 AD. 거기. 이거 일단은 그냥 수맹 하나 집을게요, 수맹. 네. 할 만한 것도 갈게요. 어? 어? 이러면은 네. 막 적구... 아까 잠깐 막강이 있나 없나? 없죠? 없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온. 자, 릴리아랑 니코 바꾸고 오케이. 수맹 거기 일라오 주시고 이온 니코 주시고. 와, 일라오이 단단한 거 봐. 근데 촉수 누가 밑에 나가지고. 네, 백구성은 지금 여기서 크게 바꿀 그게 아니어 진짜. 그쵸. 힘 막 주고 싶네 가긴 해야 되거든요. 아칼리가 긁어주고. 와, 아칼리 고항 누가 넣었어. 와 진짜. 우리 두 번째 공 쓰긴 했고. 와. 벨 찍는 거 아닌데요 그냥. 아칼리 고항 넣은 사람 뽀뽀해야 된다 이거. 진짜로. 와. 그럼 두 분이서 만나면 이제 뽀뽀하나요? 네? 뽀뽀하신다면서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저희 돈이 소나를 팔아야 되는구나. 딱 지금 불에 가려면. 네. 그죠? 64원. 네. 아. 잠깐만. 또 급배치인가요? 설마 급배치? 이거 네, 좀 내려주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이거 처형자. 어, 개드 삼성. 와. 네. 네? 아, 아 이러면 1등을 일단 물 건너 갔고. 와. 저희 그룹 가지 말고 찍을까요, 저희도? 근데 그 아칼리 팔았잖아요. 근데 지금 요리기 아 뭐야 왜 이렇게 세? 아칼리 도망? 아칼리가 샥샥 도망? 어칼리? 죽소 하나. 버결 스택 살고 한 명 더 샥샥샥? 아 아리궁 아칼리가 샥샥? 아칼리 도망? 와 거학인데? 와 와 거학 한 방 미쳤다. 어 졌는데요? 어? 어? 캐삼 봤어요? 아 캐삼은 이겼고요. 아 네네. 아 이거 다 팔고 찍었네. 네. 네 일단 9렙 가죠. 10렙 가요? 지금? 네 야야 10렙 가죠. 10렙 가서 일단 소나 올리고 롤롤롤. 이거 아 배치 좀? 네. 네네. 리롤 쳐보세요 일단. 롤. 아 깜깜. 와 근데 이거 캐삼은 일단 클론이긴 하지만 궁 한 번 쏘면 다 죽긴 하거든요 저희가. 그니까요. 근데 아칼리가 다 피한다면? 혹시 아칼리가 캐틀궁도 피할 수 있나요? 그 저희가 카소스 삼성 찍고 아칼리 다리 나가서 진 적 있잖아요. 아칼리 다 피합니다. 제발. 오? 어? 와. 진짜로? 와. 우와. 클론 카트. 오? 천사 이겼는데? 천사가 이겼는데? 어? 아칼리. 뭐야? 케이틀은 별거 없는데요? 아니 암라인 참 유청자가 암라인 믿어서 너무 빨라가지고 케이틀 졌는데요? 뭐 먹을까요? 아 템이? 월목이? 이어 하나 없죠 그냥 딱 보고 네 오모그 같은 거도 괜찮고죠? 네 오모그 배치 어떻게 할까요 고려님? PD 오모그 또 효율 좋으니까 니코와 대하면 수호자도 하고 네 세라핀 2성 찍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 소나 배치 어떻게 할까요? 일단 오모그 니코한테 넣으시고 배치는 네 아까처럼 아까 저희가 이겼던 배치처럼 네 아칼리만 먼저 터지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이제 아칼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기는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발 생각 좋습니다. 아칼리가 안 맞았어요 일단. 좋습니다. 제발 제발 아칼리 살았나? 했어요? 일단 안 죽긴 했어요. 피우 좀만 아칼리 좀만 아 타겟팅 당했어요. 아 근데 원코인 원코 갔나? 원코 오케이 와 6천원자 너무 센데요 딜이? 와 6천원자 어? 소나이성?
소나 이성 잠시만 뭐가 좋나요? 힐? 아 이거 진지하게 그냥 딜소나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주문력 딜소나 가야 돼. 딜소나 진짜. 딜소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딜소? 아 저 아리템을 소나한테 옮겨주고 싶다. 아 그건 또 아니지 좀. 아칼리 왼쪽? 이렇게 네네네 할만한디? 제발 킹만 해. 먼저 맞으면서 어, 아칼리 먼저 쏴주고 우리 앞에서 니코가 싹 버텨주고 할만한 오, 제발 제발 쌍구도 살짝 좋은데요? 구도 나쁘지 않아요 제발 어, 좋은데요? 어 근데? 아 칼리 어디 가? 아니 소나 이성 되니까 소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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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소나궁? 띵! 띵! 와! 와 그렇지 깔끔하다 와 역시 이 공속 소나는 진짜 안 좋고 딜 소나랑 이게 좋은데요? 이거 한 마리씩 짜그리들 다 잡아주니까 근데 이게 네 제가 이거 딜 소 그러니까 저희가 공속 소나가 또 이번에 너프 먹었잖아요 전 맨날 너프 먹죠 공속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쇼신이나 구인수 이런 공속 소나에 어울리는 아이템이 없기도 하고 네 그리고 딜 소나가 소나 이성 치키면 진짜 세더라고요 근데 이거 어디서 알았냐면 네 인천비스트 방송 보고 알았습니다. 아, 그거 저도. 인천비스트님 맨날 딜소나만 하시던데? 네, 그러니까 딜소나가 진짜 이성 찍히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평타 칠 때마다 아군이랑 이제 소나 주문력까지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 상당히 강력하더라고요. 와, 이거 딜소나 캐리 덕분에 이겼는데요? 진짜로? 맞습니다. 마지막에 딱 딜소나가 딜 넣어줘가지고 마무리가 됐네요. 와, 오늘 케이틀린 삼성도 이기고 여기 처형자도 이기고. 처형자도 이기고. 근데 이걸 이기게 만들어준 게 어학 아칼리 아닌가 임피님? 아 저는 뭐 한 게 없는데요. 이거는 아, 모두가 잘했다 생각합니다. 아 임피님 겸손한 척까지. 그러니까 임피님이 그냥 이제 롤체 한국에서 롤체 방송을 해주신 덕분에 와. 이제 딜소나의 어떤 이 효염. 아 딜소나의 그 고려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걸 약간 포장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냥 2라운드 이제 탈락자고 아. 아 이제 그냥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언저리. 그래 맞아 임피님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임피님 아. 예 훈훈한 분위기에 갑자기 찬물을 끼운 자가지고 아 근데 아, 예. 와 임피님 네네 제 딜소나 저도 방송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아니 그 그냥 운으로 제가 그 운으로 이제 힐 했는데 렉 걸려서 이제 주문 소나 돼가지고 좋 그 좋은 거 아니 그거 네. 말 안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여러분 장난입니다 이거 믿으시면 안 돼요 어 김장훈 씨 그래서 안 나온다나요? 아니, 아 저는 근데... 개인 프로덕에서 아, 네. 뭐 네, 불러보겠습니다 이 스케줄이 바쁘셔가지고 아 임피님 아, 근데 동글님이 그러던데 네. 이제 그 2라운드 탈락자는 개인 프로덕에서 안 부른다던데요 아 형님 그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아, 임피님 들리나요? 잠시만요. 아 임피님 아, 네네 아 임피님이 뭐 마지막 판 캐리해 버리셨네요 아니 저 근데 마지막에 네. 그 뭐지 어 세라핀 팔고 돌 이러면서 막 그 소나 그렇게 막 말했는데 혹시 들렸나요? 아 안 들렸어요 맞죠? 근데 소통이 됐다니까요? 아, 그냥 팔고 돌려봤어요. 네네, 그니까. 임피님이 아, 역시. 네. 한마디도, 이제 한마디를 넘어서서 텔레파시로 소통까지. 그쵸. 저희는 어디서...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그, 네. 딱 척하면 척, 착하면 착. 그쵸. 그쵸. 와, 그러면은... 근데 이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진짜 두 번째 살술 먹으신 분 때문에 1등 할 수 있었다. 전 이렇게 와? 생각합니다. 살술 누가 먹었죠, 두 번째? 또 이게 제가 또 KDA 아. 발판이랑 살술 먹은 것밖에 한 게 없는데, 이걸 캐치해주시고. 아. 아, 이거 저는 그 카소스를 안 쓰고 알이랑 그 펜타키를 섞는 그 판단을 진짜 보고 비범하다 느꼈습니다. 아, 이걸 올라프랑 딱 백스 보자마자. 아 근데 저는 진짜 제일 궁금한 게 거학 넣으신 분 아칼리한테 누구죠? 어 저 말인가요? 제가 넣었어요 넣기는. 네 그러니까 동글님 진짜 잘하시네요. 거학을 넣으시네 와. 아, 네 제가 넣기는 했죠. 네. 네네네. 아, 릴레이. 살술도 동글님이 집으신 거 아닌가요? 아, 그 살술도 네, 제가 집었죠, 사실. 아, 그렇네. 주문술사 소나도 네, 네 제가. 다 했네요, 그러면. 네. 아,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했죠. 네. 아니, 근데 동글님 점수가 갑자기 166점이 돼 있지? 뭐 때문에 이러죠? 아니, 아까 2층을 갔다 왔다니까요? 어, 아니, 진짜. 왜 166점이야? 2층이 아니라 두 자리 아닌가요? 아, 그러니까 두 자리를 갔다 왔다니까요? 아니, 점수에 이거 버그가 걸렸는데? 아까 10 KD를 못했다니까요 이거 저판은 진짜로 형님들한테 한번 부검을 좀 받고 싶긴 하네요 아 오늘 둥수 그리오가 아니라 파리오였네요 네 아니 근데 저 첫판 그 살짝 봤거든요 네 와 근데 진짜 그 열혈팬 그건 좀 선 넘지 않았나 아. 열혈팬 뽑은 사람 누구죠? 아 그거 두 번째 판 그 트루 데미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첫 번째 네네네. 판에도 열혈팬 상징이 있네요. 어, 첫 번째 판에도 있네. 뭐야?
잠시만, 첫 번째 판에 왜 상징이 두 개인데 8등이죠? 아니, 시크다를 못한 거야, 설마 이게? 못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5-1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돈만 모으고 9렙 찍고 다 돌렸는데 안 나와서 바로 박은 판이거든요. 아, 이거 뭐 쌍둥이 공포 릴리아덱인가요? 아니, 선밭을 못 뽑은 건가요? 아니, 이게 4라운드를 네. 인터피스트님이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2라운드처럼 침팬치 오픈을 하시니까 체력 20몇으로 5라운드로 가면 그게 한 턴에 안 나오면 어떻게 찍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KDA 하실 때는 이게 9렙보다 8렙이 좋아요. 아, 8렙 역시. 돌리고 가야 되잖아.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제 트루 데미지나 펜타킬은 이제 요릭이나 키아나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잠깐만요, 데브탱님. 아, 네네. 맞네. 이거 한마디만 들어주세요. 네네. 일단 상대방들이 10펜타킬, 9KDA, 아니 9트루 다 있었어요. 근데 10KDA가 1등인데 그 중에. 근데 1등인데 이제 8렙에 돌리면 10KDA가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뽑고 그 다음에 9렙을 갔어야 돼. 그렇지, 그렇지, 뽑을 그렇지. 수 있는 그 정도의 필드가 안 돼서 상대방들이 너무 세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8렙에 롤을 쳐서 피갈리 하고 갔어야죠. 그 돌려도 이길 수 없는 스쿼드였다. 네네. 일단은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일단 8렙에는 돌리면 이제 잘하면 니코도 또 뜰 수가 있거든요, KDA가. 그쵸. 근데 이제 9렙 가면은 이제 4코스트, 아리, 아칼리 둘 중에 안 나오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제 그런 판단이 살짝 아쉽지 않았나. 아, 좀 아쉽긴 했어요, 임피님. 아, 이제 롤체 이제 다 했나요, 우리? 자, 릴레이 초대석 다들 고생하셨고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처음에 나와주신 그리오님부터 갈까요? 아니면 임피님부터 갈까요? 아, 저 순서대로 하죠. 네, 그리오님부터. 오늘 릴레이 초대석 오랜만에 했는데 어떠셨나요? 아, 오늘 김포피스트로서 네. 인턴피스트님 데리고 첫판 하기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형님들이 구출하러 와주셔서 마무리 깔끔하게 돼서 정말 다행이네요. 아, 그니까요. 네. 마무리가 너무 깔끔해졌어요, 이제 형님들 오셔가지고.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오늘. 네, 임피님은 좀 어땠나요? 아, 네, 저는 오늘 좀 부족한 실력으로 뭐 그리오님께도 배웠고 뭐 데프트 형님, 동글님, 고려님한테도 이제 판단 이런 거 배우면서 지금은 많이 부족할지 몰라도 좀 더 연습해서 이제 동아시아 컵에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임피님한테 오늘 저도 잘 배운 게 이제 주문술사 소나랑 이제 어학 아칼리 너무 암무졌거든요. 이제 아, 판을 이제 읽을 줄 아시는 분이니까 이제 임피님 동아시아 컵에서 이제 좀 일 낼 것 같은데요. 그때는 좀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부족해서 첫 판은 좀 실수하긴 했지만. 그럼 킹 받네요, 임피님. 그럼 저를 어떻게 말하나요, 그럼 도대체?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니 저렇게 말하면 와 역시 막 끝까지 이러고 아니, 뭐 이렇게 말해도 저 킹 받네요 이러고. 아니 그 죄송한데 임피님. 그러니까 아까 대부대 형님 이경영은 그 욕 어떻게 했죠? 아니 임피님. 네. 아니, 해보세요. 이경영 욕은 왜 물어보세요? 아니 아닙니다. 네, 저 뭐, 일단 알겠습니다. 재밌게 했습니다. 아, 네, 다음으로 예, 이제. 근데 그 동아시아대에 나갈 수는 있는 거죠, 임피님? 아, 그거 랭킹 60등까지인가일 텐데요. 64등인가 뭐 60등까지인가. 근데 임피님 지금 등수가 몇 등이죠? 임피님 1000점이던데? 어? 아니 근데 님들 그러면은 나갈 수 있는 게 사실상 고려님이랑 저밖에 없었나요? 근데 지금 컷이 아 그 2월 1일까지인가요? 2월 4일까지인 걸로 알아요. 아 그러면 무조건 나가죠. 아 맞네요. 임피님이 이제 하루만 해도 300점씩 올리니까. 이제 고려님 이제 소감 어떤가요? 아 네, 오늘 이제 또 상견례가 있었어가지고 좀 늦게 왔는데. 그러니까 같이 저랑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하고 또 늦게 왔지만 또 역시나 또 이 개노담 형제들과 재밌게 또 하니까 마지막 또 1등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너무 좋았고요. 네. 네, 이제 또 주말에 일요일 이렇게 늦은 시간에 봐주신 시청자분들 감사하고 네. 주말 마무리 잘하시고요. 아, 역시 운운하네요. 네, 또 이제 이 저는 이번에 좀 참가를 못했지만은 2회차 또 대회 하시느라 다들 또 고생 많으셨고 네, 이제 또 이제 뒤풀이로 진하게 칼바람 하러 얼른 가시죠. 프로 데미지 요리 인상 깊었고요, 고려님. 이번에 대회 나왔으면 네, 진짜 일 냈을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요. 아,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 아니 데프탱님. 네네네. 어땠나요, 꼬경영 형님? 아, 일 낼라다가 예, 일 났습니다, 저는. 예. 아, 네. 그래가지고 살짝 아쉽게 또 이제 제가 또 3라운드 때 이제 동글님한테 담겨가지고 또 이번에 또 좌천돼가지고 다시 이제 4라운드부터 다시 또 시작을 했잖아요. 아, 네. 예, 자꾸 이제 그 동생들한테 자꾸 담기는 아, 그런 이미지인데 네. 제가 인천피스트한테 담기면 그때부터 이제 대회 안 나가려고요. 아, 임피한테 담기면 이제 안 나가겠다. 네, 인천피스트한테 담기는 날이 온다? 그럼 그때 이제 예, 대회 중단 선언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아, 형님 근데 그럼 대회는 좀 꾸준히 나가시겠네요?
아, 그쵸, 그쵸. 근데 네. 이제 동아시아 대회는 일단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 점수를 올리려면 또 이제 뒷롤 쳐야 되잖아요. 아, 그쵸. 예, 그래가지고 그거는 또 이제 또, 또 생계형 제가 이제 광대 방송러이기 때문에 네. 점수를 또 뒤에서 또 올리고 이런 게 또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제가 확신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나가게 된다면 최선을 다해야겠죠. 네, 오늘 좋았습니다.